이렇게 오늘은 과자 월드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매칭입니다. 눈에 띄네랑 마가레트. 눈에 띄네. 급식 때 많이 먹었던 거. 2주 안에 5kg 가능하지? 뭐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인초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돼지련들, 너네도 이거 다 처먹으면서 돼지 된다. 뭐라는 거야? 아니, 일단 1번은 급식 때 먹었던 것 같아. 급식 때 먹었던 것 같고, 2번은 사실 내 돈 주고 먹었다기보다는 막 무슨 회의, 무슨 학생의 회의, 막 무슨 뭐 개강 총회, 무슨 총, 무슨 회, 여기서 약간 다과로 비치해둔 과자 아닌가? 약간 내 돈 주고 먹었다기보다는 막 뭔가 비치된 다과 준비할 때 하나씩 까먹기 좋은. 그래서 잘 기억 안 나. 눈에 띄네? 이건 눈에 띄네 아닐까? 약간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기 아쉽지 않은 게 맛있는 거잖아. 둘 다 맛있다고요? 마가레드는 사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이 인식이 좀 안 좋아진 이유가 그 이 후속작으로 유튜브 시발년들아 니네 목소리만 듣고 닥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아니 아 부스러기 때문에 아니야. 눈에 띄네는 애초에 포장 기법이 달라요. 포장을 애초에 딱 까면은 이제 봉지에 이렇게 까면은 진짜 돈에 골 때리네. 봉지 이렇게 까면은 안에 홈런볼, 그래 홈런볼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않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 이제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뭐 과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서 먹으면 되는데 눈에 띄네는. 근데 마가레트는 뭔가 내가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잘 없어. 차 조수석에서 눈에 띄네 먹으면 차 주인이 좋아 죽는다던데. 근데 이거 한 입에 먹었는데도 그게 중요하지. 이제 이게 눈에 띄네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버전. 이건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가루를 날릴 이유가 없지만 처음에 뜯을 때 개봉할 때 이렇게 옆으로 개봉하면 안 돼.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여기 이제 여기를 뜯어야 돼. 여기를 뜯으면 절대 흘릴 리가 없어요. 밑을 보고 뜯으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 밑에 고여있는 가루가 떨어질 수 있지만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렇게 꺼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그리고 한입 크기로 되어있는데 가루가 흘릴 그게 있나? 그 차 주인이 싫어한다. 나중에 내가 차 있는 친구 만나게 되면 눈에 띄게 준비해가서 한번 실험해볼게. 옆에서 먹어봐야겠다. 나중에 한번 실험해볼게요.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네. 일단 정오차 타서 눈에 띄게 뜯어먹으면 화 안 내면 결혼하자고요? 뭔 소리야. 일단 마가레트는 이 후속적으로 나온 무슨 안에 막 초코 마가레트였나? 하여튼 무슨 뭐 마가레트 무슨 맛 엄청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그 인지도도 살짝 내려간 느낌이랄까? 어쨌든 저 눈에 띄네가 좀 더 추억의 과자네요. 돼지는 마가레트라고? 근데 눈에 띄네는 아무 마실 거 없이 먹어도 그냥 사료처럼 막 들어가는데 마가레트는 목매잖아. 초코 마가레트는 개패급이 오리지널이 나음. 눈에 띄네. 갈 길이 멀어요. 64개나 선택해야 돼. 롱스, 그니까 초코파이 다이어트 버전 초코파이 그리고 참잉. 난 참잉. 롱스 먹을 바에 초코파이 먹는다. 난 처음에 롱스 약간 오뜨 이후에 나온 걸걸 이게? 난 참잉. 이게 참잉 말고 그 외국 과자 키 K 들어간 K 키온가? 들어간 그거가 찐 아니야? 키드온가? 그게 찐이고 이게 우리나라 화 된 건가? 롱스는 약간 빵몬 같은 느낌이어서 물린다고. 그 뭔데 내가 나 같은 느낌이 뭔데? 저런 양과자들 먹음 한과 미만 잡이라고? 약과 존나 맛있다고?
약과를 과자로 칠 수 있나? 약과는 약간 특이한 식감 아닌가? 한국 과자는 다 파쿠리예요. 파쿠리가 뭐지? 파쿠리가 뭐야? 내가 아는 파쿠리, 파쿠리가 뭐지? 나쁜 단어가 생각나는데? 파쿠리가 뭐지? 아, 베낀 거라고. 난 이거 참 잉. 롱스는 이거 먹을 바에 차라리 초코파이 먹음. 원래 디자인도 이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 미일한 중순으로 과자 다 베꼈다고? 내가 근데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감자 과자들 있잖아요. 포카칩이랑 그 누구지? 또 두꺼운 거 스윙칩이랑 포카칩 이 양대산맥이 있잖아. 거기에 길들여졌다가 그 예전에는 동남아를 많이 갔거든요. 방학 때마다 엄마랑 할머니랑 동남아 가가지고 그 동남아에 무슨 편의점 같은 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거리에서 약간 노점상처럼 약간 뭐 과일도 이렇게 놓고 한쪽 매대에는 뭐 과자가 막 있어. 막 이렇게 막 아줌마 아주 약간 늙은 할머니 아줌마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파시는 거야. 근데 과자가 막 이렇게 있길래 그 중에 이제 무슨 감자 과자 비슷한 거를 산 적이 있는데 이 감자 과자가 생긴 게 너무 비슷해 한국 과자랑. 근데 맛이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그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해. 맛이 별론 게 아니라 없어 맛이 무맛이야. 그냥 식감만 감자칩 느낌? 아 2년 또 딴길로 쓰네 월드컵이나 그게 그거지. 어쩌다가 외국 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쿠리가 많다며. 그 파쿠리 얘기하다가 나온 거죠. 안녕하세요. 오감자 양념 찍어 먹는 거 맛있던데. 그 오감자 안에 칠리 소스 같은 거 찍어 먹는 거 요즘도 나오나? 그 칠리 소스가 항상 부족해서 아쉬웠어. 그 감자 무슨 과자 안에 그 액상 소스 들어가 있는 과자들 특 그 액상 소스가 매우 부족해. 팩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옛날 나올 거 여기 월드컵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야채 타임이었나? 나 속으로 그때 야채 타임 처음 먹는 친구 보고 생각했어 속으로. 아니 야채를 챙겨 먹을 거면은 그냥 야채를 먹지 굳이 과자까지 야채 맛으로 먹어야 하나? 근데 맛있다는 걸 맨날 그것만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먹어봤는데 은근히 괜찮았었어. 그저께 코로나 미각 실종 상태로 오감자 찍어 먹었었는데 맛이 있던데. 아 그 오감자 아직 나오나 보네요. 그게 막 무슨 어쩌고저쩌고로 오감자가 또 없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케찹이 근데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과자 먹는 죄책감은 없음. 전 이거 참잉 가겠습니다. 참잉이 더 맛있어. 롱스는 유튜브 지주치 어허 찰떡파이랑 추로스. 이건 너무 신세대 과자다. 난 이건 좀 안 먹어봤어. 이거 안 먹어봤고 안녕하세요. 이거 안 먹어봤고 찰떡파이는 약간 초코파이 짭으로 나온 그 시리즈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난 찰떡파이 맛있게 먹었어. 물론 사서 먹진 않아. 저거 이게 너무 달라붙어. 이 버전 말고요. 제가 근 1년 안에 그 어떤 토끼 모양 찰떡파이를 먹어본 적 있거든요? 무슨 토끼가 그려진 리메이크 된 건가? 그건 맛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닌데 무슨 토끼가 그려진 그거 청우 찰떡파이 찰떡 초코파이라고? 찰떡 초코파이라고 쳐야 하나구나? 이런 거 아닌데 약간 그 회색 토끼가 그려진 이거다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다 아 초코파이 초코칩 쿠키구나. 이거 맛있던데. 이건 맛있었어. 내가 말한 건 이거야. 이거 맛있어. 아니 근데 안에 찰떡 들어가. 아 내 기억이 그거였는데 이거 나 쫀득 초코칩이었다. 이거 맛있어. 근데 몇 개 안 들어 12개나 들어가 있네. 몇 개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거 맛있었어. 밖에는 근데 초코칩 맛이 별로 안 났어. 어쨌든 찰떡파이 이거 두 개 겨룬 다음에 난 찰떡파이야. 입에 고칼로리 쳐넣으니까 맛있지? 크크크.
근데 나쁘지 않았어. 이 밖에 발려있는 초콜릿이 한입 베어물면은 약간 균열이 생긴단 말이야. 약간 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균열이 생기는데 그 균열 이제 아 이거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나?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한 입을. 그럼 한입 먹으면 이 밖에 발려진 초코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균열 이 쪼꼬 이 조각이 이렇게 흘리면 이것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어 끝까지 다 먹어야지 이 초콜릿 맛을 느끼기 좋다. 초특파에 가겠습니다. 이런 얇게 발려진 초코는 탈락을 하더라고 먹다 보면은. 어쨌든 찰떡파에 콘칩이랑 누텔라 앵고가 뭐지? 왜 둘 다 없어? 아 안녕하세요. 뭐야? 왜 둘 다 안 보이지? 원래 이런 건가? 아니구나. 아 누텔라 와 이건 잠깐만. 그 수많은 불량식품의 원조인 듯 이게 아마? 나는 어렸을 때 막 과자 파티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이 콘칩이 있었어. 옛날에 애기 요즘 애들도 과자 파티 같은 거 하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린애들 난 그거 좀 마음 아프더라. 조그만 꼬맹이들 보면은 완전 꼬맹이 완전 애기들도 유아용 마스크 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과자 파티 같은 거 안 했겠지? 막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 같이 과자 파티를 해. 과자 파티 이렇게 하면은 큰 책상 두 개를 붙여. 그리고 여기다가 과자를 이렇게 펼쳐서 까서 여기 있는 친구는 어쩔 수 없어. 포지션이 여기여서 이 과자는 못 먹어 잘. 나 저것 좀 줘서 몇 개 주워 먹는 거야.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과자를 모아. 과자를 다 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왜 이렇게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막 먹었어. 여기 항상 있는 국물 과자 중에 하나가 콘칩 양파링이었는데. 그니까 약간 이런 거 하면서 막 맞아 학원 종강하거나 학기 끝날 때 자 오늘은 과자 파티 할 거예요 이러면서 과자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준비를 해와가지고 책상 두 개 붙여서 왜 아니 모든 디테일이 이게 아니다. 이거가 아니고 학교는 이거다. 이렇게 네 개 붙이고 이렇게 세로로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앉는 거다. 이렇게 앉았다. 학원에서는 이렇게 앉았고. 맞아. 선생님이 음료수 큰 거. 근데 그 심지어 그 음료수가 이제 메이저 음료수가 아니고 막 예를 들면은 막 환타로 치면 환타가 아니라 무슨 파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다란 거 막 그래 오란시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그래 탑텐 이런 거 세븐업 그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종이컵 이렇게 하나씩 두고. 근데 무슨 얘기하면서 먹었지? 그냥 전투적으로 먹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자 파티할 때 항상 있었던 과자 콘칩. 파워에이드 이 새끼가 개 빨리 없어진다고? 이거는 그럴 때. 근데 나는 항상 느낀 게 그 과자 파티 때 항상 있었던 과자지만 손이 잘 안 갔거든? 근데 나이 먹고 나서 맛있어진 과자야. 어렸을 때 맛없었어. 어렸을 땐 콘칩이 제일 마지막에 없어졌던 걸로 기억해. 님들은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과자 파티 하면은 콘칩이 항상 마지막에 없어졌는데? 그래 맨날 남았다니까. 근데 어른 되고 나서부터는 콘칩 좀 평가가 올라갔어. 어릴 땐 자극적인 맛 많이 쳤지. 나이 드니까 심심한 맛에 손이 많이 가면. 근데 이 누텔라 앵고 나 솔직히 이 누텔라 앵고라는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거랑 비슷한 게 생긴 불량식품 중에 그 비슷하게 생긴 왜 있잖아. 이런 종류의 과자가 엄청 많아 불량식품. 근데 엄청 비쌀걸요 이거는. 누텔라 앵고 이거 자체는 비쌀걸? 그 불량식품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누텔라 앵고 애초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콘칩으로 가는 게 맞다. 맞아 이건 과자치고 너무 비쌀 거야. 아마 지금도 비쌀 거야 누텔라라서. 콘칩 저기에 스프링클이 뭐예요? 콘칩 맛있었지. 와 오뚜데 꼬북칩. 약간 어떻게 보면 근본 vs 신흥 강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꼬북칩이 계량돼. 아니야 완전 달라. 꼬북칩은 콘칩이랑 비하려면 콘칩 곱하기 4라고 봐야 돼. 왜냐면 밥 써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네 겹이?
내겸 이거 식감 때문에 진짜 맛있는 거라서 어 콘칩이랑 비하려면 콘칩 곱하기 4여야 돼. 꼬북칩이 양념을 존내 잘한다고? 양념이 진하다고? 꼬북칩 무슨 맛이? 아 이게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막 저는 식감이 그 어떤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데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북칩이 이 맛도 맛인데 사실 콘스프 맛보다 저는 인절미 맛이 완전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식감이 미쳤어. 교무실 가서 꼬북칩 하면서 훔쳐오는 맞아 교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과자 중에 하나긴 해. 인정. 야, 교무실 같은데, 맞아. 이거 항상 있어. 다과에 맨날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다 비슷하구나. 맞네. 선생님들이 뭐, 심부름 같은 거 하나 주면 뭐 하나씩 주잖아. 뭐, 슈퍼추스나 뭐, 그냥 그 봉지 사탕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하나씩 쥐어주는데, 그 중에, 맞아. 약간 대표적이다. 꼬북칩. 아니 근데 꼬북칩이 너무 근본인데 인절미 맛은 따로 없겠지? 꼬북칩이라고만 있는 거 보니까 인절미 맛은 따로 없겠지? 안 드셔본 사람 있나요? 꼬북칩? 이거 안 드셔본 분은 꼭 드셔보세요. 제가 식감 굉장히 그 이제 그 맛을 좌우하는데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예를 들면 삼각김밥 예를 듭시다. 삼각김밥이 있어요. 삼각김밥이 있으면은 삼각김밥 먹을 때 어디가 제일 맛있어? 응? 여기가 제일 맛있잖아, 여기가. 여기가 핵심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제일, 가운데가 맛있는데, 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은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핵심이 있으면은, 크게,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뭔 느낌인지 알아? 야금야금 먹으면은 100% 즐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크게 한 입 먹어야 돼. 이렇게 세 입에 먹어야 돼. 그래서 삼각김밥이야. 야, 한 번에 먹으면 물려. 한 번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앙 해가지고 가운데 이 소스 걸치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이 가운데 이 뾰족한 부분의 식감이 내 입에 닿아서 맛있거든요. 나중에 삼각김밥. 근데 요즘 삼각김밥은 모르겠다. 요즘 삼각김밥은 가격도 높아졌고 크기도 커져가지고 모르겠네. 내가 삼각김밥 먹었던 시절에는 조그매가지고 7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00원도 안 했었어. 1000원짜리는 좀 컸던 삼각김밥이었고 요즘에는 비싸죠. 옛날엔 1400원에 두 개 막 붙어있고 그랬는데 모르겠네 요즘에는. 저거 김준현이 말해준다. 김준현이 누구지? 방송하는 사람인가? 삼각김밥 먹을 바에는 1000원 더 보태서 참치김 그치 요즘에는 그렇지. 그 호감 돼지 개그맨 그분이 말한 건 그냥 다 오피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 세 입 안에 칠칠 생각하는 아니야. 근데 진짜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 진짜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고. 그리고 비슷한 예로 수박을 먹는다고 쳐. 수박 어디가 제일 맛있어? 이건 당연한 원리긴 한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여기가.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을 했지. 여기가 왜 맛있느냐. 아 수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니까 당연히 가운데 당도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된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나중에 수박 이렇게 삼각으로 썰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요. 수박을 이렇게 먹잖아. 보통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드셔보세요. 먹고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서 다시 이 부분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부분 먹잖아? 똑같아. 맛있어. 그래서 수박도 식감이 주는 그 맛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세모를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먹고 속으로 혼자 생각했다니까. 와, 이 세모를 만들어서 이 세모 모양이 입에 들어왔을 때 식감 때문에 이 맛이 배가 되는 거구나. 아, 조삼모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이걸 더 맛있게 먹는 그거라니까요. 아, 개논리가 아니야. 이거 진짜 그래. 진짜 먹어봐, 나중에. 네모 한 입도 맛있다고요? 아, 나중에 이렇게 먹어봐, 진짜로. 그럼 다시 세모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 먹을 때 또 이때처럼 맛있다니까? 멸치가 그랬으면 흘려듣는. 채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특한 모가지 거꾸로 이렇게 챌린저 달았겠다.
어쨌든 수박도 그렇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슷한 예시로 케이크도 그래요. 케이크도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쉽게도 케이크는 수박과 같은 원리가 들어가지 않아. 수박처럼 얘를 이렇게 먹잖아? 근데 얘는 빵이어가지고 이렇게 흐드러져. 그래서 그렇게 그 원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누군가랑 케이크를 같이 먹잖아? 그러면 이제 케이크 이거 보통 이렇게 싸져 있잖아. 이거 테이프를 떼고 이제 누군가한테 물어봐 먼저. 내가 제일 맛있는 부분을 먹어도 되느냐? 나 이 부분 먹어도 돼? 보통 먹으라고 해. 뭐 나의 피지컬 때문에 압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먹어라고 해. 그럼 이제 포크로 내가 이제 케이크 이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을 흐트러트리면서 이렇게 잘라서 먹지. 이 부분이 제일 맛있음. 항상 물어봐. 예의야 이거는. 제일 맛있는 부분을 먹어도 됐는지 항상 물어보고 먹어요. 이 부분이 제일 맛있. 또 맛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지? 식감 때문에 맛있는 부분? 근데 어쨌든 비슷한 예시로 저 꼬북칩 어떻게 안 드셔본 사람이 있다니까. 꼬북칩 이렇게 생겼거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기고 이 가운데 공기층이 있어. 여기 다 공기야. 그래서 입에 들어가서 입에 이렇게 물 때 이게 와그작 하면서 이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맛있음. 이 내겹이 주는 식감이 장난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꼬북칩 병신같이 밖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 안 돼. 입에 넣고 콕콕콕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음. 초코추러스가 맛있다고? 맞아, 초코추러스 맛도 있어. 나 안 먹어봤어. 초코추러스 맛은 안 먹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식감 때문에 꼬북칩이 그거야. 오뚜? 솔직히 맛있긴 한데 요즘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사실 내가 과자 많이 안 먹어. 초코추러스 맛에 우유 같이 먹으면 극락이라고? 아, 갑자기 먹어보고 싶네. 초코추러스 맛 아직도 팔아요? 초코추러스 맛이 있어? 꼬북칩에? 아니 오뚜가 생긴 건 존나 달달하게 생겼는데 안 달아 얘가. 별 달지가 않아 오뚜가 생각보다. 초추 맛있어요? 와,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꼬북칩. 내 마음의 1등은 이미 꼬북칩이야. 이미 내 마음의 1등은 꼬북칩이고 맛동산. 나는 이거 맛동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솔직히 베이키 vs 맛동산하면 맛동산이 나는 더 윈데. 근데 나 맛동산 먹다가 이빨 빠진 적 있어가지고 무서워. 이런 약간 찐덕찐덕한 딱딱한 과자 먹는 거 무서워. 애기 때 유치에서 이제 연구치로 넘어갈 때 맛동산 먹다가 이빨 빠져봤어. 맛동산 소주 안주로 개꿀 맛이라고? 맛동산 끝에 한 입 베어 먹을 라이터로 뒤져서 다른 쪽 빨면 갈비 맛. 야! 너 과자 되게 연구하면서 먹네 과자를? 빵먹님 말할 때 침이랑 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귀여워요. 침? 침이랑 같이 말하는 게 뭐죠? 침? 아밀라아제? 아니 왜 맛동산에? 난 궁금하네. 저 사람의 스토리가 궁금해. 아니 맛동산을 먹다가 왜 어쩌다가 라이터를 지져먹어볼 생각을 했어요? 과자 먹다가 라이터를 지져먹을 생각을 왜 한 거지? 약간 애기 때 막 아니 애기 때라고 하기에 라이터를 어떻게 쓴 거야? 아 스펀지에서 봤다고? 아 그래요? 발음에 침이 가득하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과자 먹으면서 해서 지금 손가락 제 앞에 과자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무교감 신경지계에서 이제 침을 분비해가지고 계속 침이 나 분비되네요. 어쩔 수 없어요. 맛동산? 맛동산 맛있지. 약간 이런 유의 그거가 그거잖아. 조청유가 맛동산. 그 뭐지? 동글동글한 무슨 땅콩 강정인가? 이 방은 평균 나이대가 높네요. 근데 그 약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과자. 맛동산 과자. 맛동산이 존나 비쌀걸 지금? 과자 봉지 과자치고 엄청 비쌀걸? 내가 가격 듣고 억소리 났던 적이 있었던 그게 맛동산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비쌌던 걸로 기억해. 근데 애기 땐 그렇게 안 비쌌는데. 요즘엔 비싸. 왜 비싸지? 베이키 처음 본다고요? 님 애기죠? 이거 베이키 왜 몰라? 근데 사실 이거 사기야. 베이키한테 이런 크림 치즈케이크만 안 나. 그냥 벗겨놓은 아까 롱스 봤죠? 롱스 초코 벗겨놓은 거야. 이런 치즈케이크만 안 나요. 초코만 안 봐.
초코만 안 바른 그 롱스, 누드 버전 롱스예요. 그래서 맛동산이 더 맛있어. 갸또, 와, 갸또는 인정. 갸또 맛있지. 교무실에 저거랑 오뚜 있으면 오뚜, 아, 리얼, 인정이지. 아니, 오뚜는 초코 그 약간 그, 그 초콜릿은 아닌데 그, 치즈 그, 뭐 소스가 느껴지잖아, 그래도. 맛동산 가자. 구운 양파, 빠세? 빠세는 뭐야? 난 둘 다 안 먹어봤어. 아, 구운 양파는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근데 빠세는 안 먹어봤다. 이거 맛있어요? GS에서 판다고? 오잉이랑 비슷하다고? 오잉은 맛있는데? 근데 오잉 치고는 오잉이랑 비슷하다고 하기엔 너무 얇은데? 오잉은 좀 그래도 그 두툼해요. 좀 두툼한 편이야. 저거 짜장면, 짜장 맛도 많이 판다고? 빠세가 짜장 맛이 있어? 뚱뚱하고 양념 잘 되는 양파링. 이거 양파링 식감은, 아, 구운 양파 식감은, 그, 뭐야, 그, 외국 과자 중에 그 호랑이 그려진 과자 있잖아. 그, 아니, 외국 과자도 아닌데, 불량식품 중에 그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던데? 포치킨가? 치키폰가? 뭐, 있잖아, 불량식품. 그거랑 좀 비슷한 식감이야, 모양만 이렇고. 착한인가? 그래. 착한이랑 비슷한 식감으로 기억해, 이거. 구운 양파 잘못 먹으면 입천장 까진다고? 이게? 이거 아닌데? 그렇게 막 뭔가 표면이 코팅된 느낌은 아니었어. 내 기억이 맞다면. 약간 착한이처럼 으스러지는 식감이었던 걸로 기억해. 시토스 식감의 비린 양파 향남. 저거 그러니까 엄청 그냥 으스러지지 않아? 구운 양파 좀 거칠긴 하다고? 아, 그래? 나 왜 내 기억에는 약간 되게 으스러지는 이게 입에 넣으면 녹아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지? 이 빠세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약간 콘칩 느낌인데? 이게 콘칩 느낌인데? 내가 침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맞아, 나 침 많은데 왜 충치가 들어가지고. 양파 갑시다. 바나나 맞아. 바나나 킥 같은 식감이야. 맞아. 막 으스러져요. 먹으면은 어? 이거 일본 과자인가? 이거 칼비가 일본 과자 그거 아니야? 칼비 자가비 그거 아닌가? 어, 이거 일본 과자인가 봐. 택스. 왜? 아니 그러니까 일본 과자를 여기서 그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칼비 이거 그거잖아. 그 자가비 회사잖아. 혜태가 일본 거예요? 혜태 우리나라 거 아니야? 혜태가 왜 우리나라 거가 아니야? 일본 거야? 근데 콜라보였나? 어쨌든 구운 양파 갑시다. 내 생각엔 수입해 온 거 같아. 와! 조리풍에 이거 뭐야 이거는? 요하이? 워너워 황민형? 조리풍이지 이거는. 뷰지풍이라뇨니마. 이거 조리풍 이거 말고 마시멜로, 애기 마시멜로가 막 섞여있는 엄청 큰 콤프레이크 느낌으로 나온 조리풍도 있었어. 뭐 아시나? 나 엄청 어렸을 때 나 유딩땐지 초딩땐지 아침에 그거 우유에 말아먹고 갔었는데 괜히 조리퐁 라떼가 지금 생긴. 야, 근데 야, 조리퐁 라떼 말 잘했다. 야, 조리퐁 라떼 조리퐁으로 만들지 않는 조리퐁 라떼도 있냐? 얘 그 뭐야, 메가커피에서 조리퐁 라떼 먹었는데 존나게 맛없는. 응? 막 과자도 조리퐁 식감이 아니고 되게 딱딱했어. 가짜 조리퐁이 있나 봐. 조리퐁 라떼는 조리퐁으로 만들어야지. 뭐 님들 안 당해봤어? 나만 당해봤어? 조리퐁이 아니고 약간 조리퐁 모양이긴 한데 딱딱했어. 그래서 맛이 없었어. 나만 생각난 김에 찾아봐야겠다. 메가커피 조리퐁 라떼. 조리퐁 라떼도 그 다르던데. 무슨 우유 조리퐁 라떼가 있고 무슨 조리. 어, 다들 그냥 조리퐁처럼 생겼네. 이렇게 안 생기고 맛없는 조리퐁 라떼는 안 없나?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따지지 못했어. 대충 생긴 게 비슷해서. 야, 진짜 약간 하얗게 질린 원두 느낌이었다니까? 그래서
와, 왜 이렇게 맛없어? 심지어 비쌌어. 약간 이건 거 같아. 힐거머이 맞아, 맞아. 약간 이건 거 같아. 이거 잘 보면은 조리퐁 같지가 않아. 딱딱한 조리뽕 씹으면 누 팝콘 씹다가 안 터진 거 씹는 거 마냥 아니, 잘 존나 보면은. 빡침. 그래, 아니, 이거 봐보셈. 이거 조리퐁 아니라니까? 존나 맛없어, 이거. 이거 안 달아. 이거 안 달아. 막, 이거 딱, 이미지가 딱 이거네. 봐봐라. 진짜 조리퐁은 이렇게 생긴 게 조리퐁이거든. 잘 보면 알겠지만 좀 상스럽지만 약간 통통하고 약간 살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어딨어, 조리퐁. 근데 저거 가짜 조리퐁은, 봐봐, 잘 봐. 자, 봐봐. 안에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볼록 하잖아. 볼록.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볼록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어딨어? 이거 봐! 이렇게 생겨! 이런 게 와서, 이런 걸로 만들어주더라니까? 얘 봐, 볼록하지도 않아. 얘네 이렇게 평평해. 갈라지지 않았어. 그냥 대충 조리퐁 모양 비슷하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보통 같은 메가커피는 하나의 브랜드인데 어쩔 때는 진짜 조리퐁으로 만들어주고 어쩔 때는 가짜 조리퐁으로 만들어줘?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가차 실패할까봐 안사 먹었는데 여기엔 또 이렇게 주네? 그래, 앙담은 일자 조리퐁 이거 존나 맛없고요. 약간 벌리고 있어. 좀 벌어져 있어야 맛있어. 이게 진짜 찐 조리퐁이 맛있어. 가짜 조리퐁 걸릴 때가 있더라고. 그렇더라고. 이거 나만 당해봤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떤 좀 추운 날이었는데 이거 이제 존나 맛있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아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야. 맨날 커피 같은 거 시켜 먹으니까 처살지지. 네가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나가가지고 사가지고 걸어갔다 걸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렇게 살안 찌겠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이날 심지어 큰맘 먹고 나가가지고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나가서 오는 길에 먹으면 다 먹을까봐 일부러 안 먹었어, 심지어. 일부러 안 먹고 이렇게 막 보기만 하고 아 존나 맛있겠지? 하지만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먹을 거야. 이렇게 가져가서 딱 따뜻한 이불 속에 딱 세팅해가지고 딱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달지가 않아. 어떻게 안 달지? 조리퐁 라떼가? 그래서 아니 뭐지? 이래서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뚜껑을 벗겨가지고 이 가짜 조리퐁을 먹어봤거든? 너무 맛없는 거야. 딱딱하고. 내가 메뉴를 잘못 시켰나 했어. 이 메뉴가 아마 근데 그냥 뭐 플레인 조리퐁이 있고 초코 조리퐁이 있고 뭐좀몇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다이어트 조리퐁을 시킨 건가? 아니 근데 어쨌든 엄청 실망했었어. 근데 메가커피 똑같은 얘 광명에 있는 메가커피라고 하고 얘는 뭐 그냥 이건 그냥 메인 그건 것 같은데 아니 이럴 때 진짜 조리퐁으로 만들 때가 있고 가짜 조리퐁으로 만들 때가 있고 다른가? 그렇다고 내가 이거 시킬 때 저기 이번엔 진짜 조리퐁 쓰시나요? 가짜 조리퐁 쓰시나요? 아 오늘은 가짜라고요? 그럼 다른 거 먹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 어쨌든 메가커피 그좀 가차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진짜인데 가짜로 만들어줄 때가 있는 것 같아. 그 밑에 음료도 드럽게 맛없어. 안 달아. 그냥 안 달아. 그냥 되게 헤비한 느낌만 들고 안 달았었어. 근데 어쨌든 진짜 조리퐁은 맛있다. 이 모든 게 조리퐁에서 나온 오레오랑 바나나키. 조리퐁 토핑 하나만 맛보고 시킨다고 하자. 조리퐁 시킬 때, 아, 저기 오늘 사용한 조리퐁 라떼 들어간 조리퐁 하나만 시식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막 먹어가지고. 그렇게 시킨 게 맞나? 아, 어쨌든 너무 충격 먹었어. 나 심지어 싸지도 않았어. 조리퐁 라떼는. 메가커피 이제 보니까 이름도 조리퐁이 아니라고요? 근데 언젠가 먹었을 땐 맛있었단 말이야. 그 언젠가 먹었을 때 맛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내가 시켰을 땐 맛이 없었어. 내 말이. 어쨌든 완전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야.
야, 배고플 때랑 배안 고플 때도 혓바닥은 그대로예요. 달고 안 달고는 알잖아. 바나나 킥이랑 오레오. 근데 약간 그 뭔가 이제 시리즈물로 만든다 생각하면 오레오가 맞지 않을까? 오레오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오레오 케이크. 그 투썸 플레이스 아이스박스처럼 오레오 케이크. 그리고 그 베스킨라빈스 쿠키 앤 크림. 또 뭐가 있지? 아니 그때 다이어트 할 땐가 몰라요. 아니 근데 나갔다 왔었어. 그 또 뭐가 있지? 오레오. 여튼 쿠키 앤 크림 어쩌고는 무조건 오레오잖아. 바나나 킥도 맛있는 과자긴 한데. 바나나도 변형이 있잖아요. 늘었다 줄어났다 하는 바나나. 그게 뭐지? 그게 뭐예요? 역시 전공 분야라 그런지 엄청 신중하시네요. 늘었다 줄어났다 하는 바나나가 뭐야? 대답하세요. 님 혹시 신체 부위인가요? 귀엽네. 너 줄어들어도 바나나야? 줄면 몽키 바나나, 크면 긴 바나나 이렇게 되는 건가? 어쨌든 바나나 킥 먹은 지 오래됐다. 근데 솔직히 바나나 킥 식감은 좋아. 식감은 좀 약간 독보적인 것 같아, 바나나 킥. 이게 오히려 과자 봉지에 있는 애보다 안에 내용물인 애가 더 노래. 바나나 킥 과자 봉지에 있는 애들 다 하얗잖아. 근데 그 약간 표면에 그 달달한 바나나 그 양념 같은 게 잘 묻어 있음. 근데 그래도 오레오겠지? 사실 근데 오레오는 이 과자채를 먹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엔 질소 봉지만 크다고? 근데 나는 만약에 과자를 사러 간다 하면은 바나나 킥을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바나나 킥 먹을 바에는 콘초나 콘치 먹는다고? 어! 진짜 솔직히 나도 저거 공감한다. 솔직히 바나나 킥 진짜 내가 바나나 맛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내가 지금 바나나의 향을 너무 느끼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것도 식감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그 매력 포인트 중에 식감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그럴 바에는 콘치나 콘초 먹기는 해. 손에 묻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콘치나 콘초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콘치가 맛있다? 콘초랑 콘치 둘 다 맛있어. 야 맞아, 내가 달의 방송을 보는데 그 뭐지? 과자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된다며? 그거 안 그렇게 먹으면은 더러워진다고. 별로 안 좋은 습관이라며. 그래? 아니 키보드에 묻으면은 키보드를 닦으면 되잖아. 아니 소신 발언. 치즈루급 내숭. 치즈루급 내숭이 뭔 말이야? 그래 그럼 나도 과자용 젓가락 하나 할까? 그게 싫어서 젓가락을 쓰는 거임. 근데 손에 묻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먹으면 없잖음. 나는 근데 뭔가 근데 그거 그런 거 있죠. 경험해 보지 못한 식감이니까 젓가락으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손에 묻은 거 쭉 빨아먹는 게 별미 있네. 젓가락으로 처먹는 새끼들 특종 오줌 싸고 손 안 씻음. 개소리 하지 마. 네가 똥 오줌 싸고 손 안 씻는지 어떻게 알아? 손에 묻혀먹으면 너 키보드랑 마우스. 아니 근데 봐봐, 손에 뭐가 묻었어. 만약에 봐봐 뭐야 이거, 손에 뭐가 묻었다. 손에 이제 막 과자를 먹었어. 과자를 이렇게 집어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씨발? 여기에 만약에 묻었어, 여기에. 여기에 과자 양념이 묻었어. 여기에 묻었어. 이제 내가 마우스를 잡아야 돼, 마우스. 그 마우스를 잡을 때, 님네라. 내가 이렇게 먹었어. 마우스를 잡을 때, 누가 이렇게 하고 잡아? 당연히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잡지. 나만 그래? 난 이렇게 잡는데? 여기 묻어있으면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잡지 않아? 클릭할 때? 이렇게, 왜냐면 잠깐 뭐 먹으면서 뭐 마우스를 많이 움직일 뭔가를 하겠어? 뭐 잠깐 뭐 노래 틀거나 그럴 때만. 과자를 먹으면서 FPS를 해요? 나는 뭐지? 방송하거나 아니면은 게임할 때뭐잘못 먹어. 언니야, 건강. 씨발, 저러니까 리얼이 존나게 느리죠. 아니, 너뭐 먹으면서 하지 않잖아. 가식 떨지 말라고? 아니,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데 이걸 그냥, 그, 키보드, 마우스에다, 만약에 왼손이다. 왼손이라고 치자. 왼손이다. 만약에 왼손이야. 왼손에도 뭐가 묻어있어,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키보드가 있어. 키보드를 올려야 돼, 손을.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겠냐? 아니지. 키보드 올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 번째 세개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치지. 맞아. 근데 나중에도 그 투명하게 막 묻어있기는 해, 기름이. 그럼 닦고 닦죠. 나는 그 뭐야, 방송 끝날 때마다 마우스 닦는데. 왜냐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두면 떼타가지고 나중에 그 마우스가 약간 찝찝해져. 롤체 하면서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게임하면 돼. 인정이긴 해. 나도 롤체 그 키보드 안 써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인가? 아니, 내 말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젓가락으로 먹는 걸 아직 안 해봐가지고 젓가락으로 먹을 때 식감도 좀 궁금하기는 해. 이게 과자를 만약에 먹어. 과자,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조리퐁을 먹는다고 치자. 조리퐁 하나를 먹어. 한 알. 조리퐁 한 알을 먹는 거랑 조리퐁을 입안에 한 가득 넣고 이렇게 먹는 거랑 같은 맛인데 다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 이게 식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한알 야금냠냠냠냠. 만약 조리퐁 10알을 먹어. 한 알씩 소화를 시키고 먹는 거보다 10알을 한 번에 넣고 이렇게 국밥처럼 먹는 거. 그게 진짜 다르거든? 조리퐁 스푼으로 먹으라고 종이 스푼 넣어주는데 왜 젓가락으로 먹음? 진짜 뭐라. 그 조리퐁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바나나 킥 띄워주고 요만한 손가락 그려놓은 걸 레알 수치심. 야! 뭔 소리야!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요. 뭔 개소리야. 드리퍼는 숟가락이 들어있어. 바나나, 나 근데 이거 두개 뭐 먹을래? 하면은, 오레오는 좀 뭔가 너무 하드한데? 헤비해. 얘들아, 크크 얘들아, 워워 짭짭 박사님 화나셨다, 워워. 우리 박사님 말이 다 맞아요잉. 야! 내가 뭘 화냈어? 아니, 난 그렇다 이거지. 맞아요. 근데 사실, 마우스에 그래도 묻기는 해. 이거 바나나 킥 갑시다. 조리퐁과 바나나 손모양, 의도가 무슨. 이거 갑시다. 오레오는 과자보다 이 이용해서 만들어진 뭔가가 맛있어. 어차피 내 말에서 1등은 꼬북칩이야. 롤리폴리랑 카스타드. 이거 크림이 무슨 맛이었지? 이거 크림 무슨 맛이었냐? 카스타드 맛이라고요? 데워서 먹으면 사기라고? 가성비 개떨어짐. 둘다 개비쌈. 롤리폴리는 솔직히 가성비 진짜 개 안좋음. 심지어 다 깨져 있어. 열어보면. 요즘엔 크림이 별로 안 들어있어서 맛도 안 나? 델리만주 크림맛. 나는 이런 류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그건데? 이름 뭐였지? 약간 딸기랑 섞여. 후레시베리! 후레시베리! 난 후레시베리 맛있던데. 카스타드는 안 먹어본지 너무 오래됐다. 저거 먹을 바에 통크를 먹는다고? 인정. 카스타드 갈게요, 이거. 이건 내가 많이 안 먹어봐서 돌려 먹어보지도 않았다.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어서 님들 말에 기인하도록 할게요. 너 맛없는 거 없잖아? 닥쳐. 카스타드는 교무실에 넣고 교장실 같은 데 있어. 아까 전에 옷들이랑
데이키는 교무실에 있었는데 카스터드 같은 건 교장실에 있다고. 너 학생부냐? 프링글스랑 참크래커. 어렸을 때는 이 참크래커를 사람들이 왜 사먹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엥? 뭐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참잉에 나와있는 그 소스도 없고 그냥 이것만 있어. 근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응? 고소함이 전부야 이게. 심지어 여기 위에 막 뭐야 무슨 파티 같은 거 뭐 무슨 또 이것도 뭐 개강 파티인지 모식인지 뭐 무슨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 위에다가 참치랑 해가지고 토마토 애들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진짜 맛있던데. 크래커가 아니 그 뭐라고 부르지? 그런 음식 이름이 있는데. 프링글스는 애들한테 뺏은 거 선생 서랍에 담배랑 같이 있으면 뭐하는 거야. 프링글스 지금 먹어보면 개짬. 그 카나페? 그거 진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참크래커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소하고 약간 담백한 맛 vs 매우 자극적이고 짠맛 그건데 프링글스. 근데 솔직히 프링글스는 그냥 이 프링글스 캐릭터가 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냥 엄청 유명한 거 아닌가? 맛 자체는 엄청 너무 짜가지고 혈관 막히는 맛이잖아. 참치 올리고 과일 올려 먹으면 꿀맛. 프링글스 한 통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나요? 아, 안녕하세요. 프링글스 특 감자칩 아님. 오 맞아, 감자 느낌 아니야. 약간 반죽된 감자 모양 반죽된 느낌? 감자칩 중에 프링글스가 가성비가 또 좋아. 맞아, 프링글스는 근데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프링글스 열어보면은 보통 감자 과자들 열어보면은 봉지 이렇게 있으면 감자 과자 자체는 한 이만큼밖에 없잖아. 근데 프링글스는 통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냥 끝에서부터 끝까지야. 약간 이런 느낌. 개발자 이거 개발한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이렇게 짠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칼을 갈고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먹기 개불편해. 맞아, 처음에만 좀 집어먹기 쉽지 나중에는 통 뒤로 뒤집어서 중력을 이용해서 꺼내야 돼요. 이거 억지로 손가락으로 꺼내려다 보면은 막 감자 거의 격파창처럼 반 갈라지고. 야, 나도 프링글스 나도 한 개만 줘. 그러면은 한 개 꺼내주기 힘들어. 오히려 그냥 뒤집어가지고 세네 개 남아. 야 그냥 세네 개 먹어 이러고 줘야 되는 느낌? 저런 종류 중에서 노브랜드 자색 고구마 칩이 존나 맛있다고? 가루가 얼마 안 남아서 총 거꾸로 들고 입안에 털어넣으려고 얼굴을 근데 저거는 프링글스 특은 아니야. 모든 과자 종류가 다 그러잖아요? 막 좀 가루 남았는데 이 가루 맛을 느끼고 싶어서 뒤집어가지고 하면은 꼭 내가 그 생각했던 거는 이제 여기에 과자 가루가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길 바라고 이렇게 털어 넣은 건데 근데 뜬금없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눈 찌르고 막 아아 씨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다 털어먹고 이제 얼굴을 보잖아. 그 얼굴에 약간 그 부스러미가 느껴져. 그러면 이렇게 쓱쓱쓱 털어야 돼. 이건 프링글스만의 특징은 아님. 근데 어쨌든 참크래커 vs 프링글스 하면은 프링글스가 감자 모양이긴 하지만 감자 맛은 아니고. 아, 안녕하세요. 좀 되게 짜다. 맛도 엄청 여러가지잖아. 어렸을 땐 프링글스 그래도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삼크래커 먹을 것 같아. 먹을 거는 텐션이 아니에요. 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감기 걸렸냐? 왜 이렇게 콧물 나오냐? 참크래커 가겠습니다. 어제 잘 때 추웠나 봐. 고래밥과 외화스. 야 근데 왕고래밥은 뭐 이 근본 없는 과자는 뭐냐? 고래밥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게 고래밥 아니야? 이게 고래밥이지. 옛날에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놀이 하는 시절에 고래밥 이렇게 뜯어서 고래밥 마치 무슨 개 서류 마냥 막 여기 담아가지고 자 우리 뽀삐 뭐 간식 먹자 그러면 내가 만약 뽀삐 역할이야 그러면 이러고 먹어야지. 맛있는 과자인데 아니 왕고래밥은 무슨 근본도 없는 고래밥이야?
요즘 다 연두색이라고요? 어릴 때 던판다고 고래밥 존나 처먹었다고? 고래밥이랑 던파랑 뭐 있었나 보네? 웨하스루는 로아커 미만 잡이야. 근데 로아커는 웨하스를 처음 알았을 때 로아커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웨하스는 독보적인 이런 느낌의 과자는 웨하스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로아커 알고 나니까 웨하스를 안 먹게 되긴 해. 어렸을 때 웨하스 많이 먹었지. 이건 너무 근데 왕고래밥이 너무 근본 없어요. 아니 고래밥은 되게 사료같이 작아가지고 한 입에 볼 한 움큼 넣어도 햄스터 새끼 마냥 한 움큼 넣고 톡톡톡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건데 왕고래밥은 뭐야? 이런 거 먹을 바에 차라리 그거 먹지. 그 양파링 같은 거 먹지. 웨하스 가겠습니다. 이 웨하스도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먹을 때는 진짜 완전 무슨 딱 까면은 딱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종이로 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뜯어가지고 쭉 뜯는 거 그렇게 해서 뜯잖아. 그 첫 번째는 먹기 쉬워. 첫 번째는 먹기 쉬워. 얕잖아. 얕아가지고 그냥 과자가 거의 그 듬뿍 차 있어서 그냥 손으로 꺼내 먹기 쉽거든요. 이 두 번째부터가 문제야 씨발. 이 두 번째부터가 문제야. 어떻게 결국 찢어야 돼. 왜 이거 왜 만든 거야. 결국 찢어 먹어야 된다고. 결국 찢어서 먹어야 돼. 근데 왜 만든 거냐고. 어? 애초에 뜯기 편하게 만들어주던지. 첫 번째만 맛발 편하게 스타트만 편하게 하라 이거야? 이제 세로로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언니 뭔가 바뀔 것 같긴 했어. 너무 먹는 그게 안 좋아요. 먹는 효율이 안 나온다 해야 되나? 맞아. 심지어 부스러기도 엄청 나오. 뭐야. 요즘에 초코맛 외화수도 있어요. 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로아커를 알고 나서부터는 웨하스보다는 만약에 이런 종류의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럼 난 로아커 먹어. 로아커가 진짜 맛있어요. 그 애기 로아커 있거든. 그 애기 로아커인데 애기 로아커가 진짜 맛있어. 이정호 김수현 빌드업 잘못한 사람 그게 뭔 말이에요. 진짜 임용시킨 빵모니가 잘못 뭔 소리야. 엄마 지금 거실에서 TV 보고 계세요. 자갈치 대 쫄병스낵. 와 잠깐만. 이건 쫄병스낵이 아닌가 싶네. 나 쫄병스낵 난 둘 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급식 때 쫄병스낵 이게 왜 뭐가 치트냐면은 봉지가 작아서 숨기기 용이 숨겼다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한 조각씩 녹여서 소리 안 나게 녹여 먹는 맛이 있었어. 근데 누가 발견했어? 응? 내가 먹고 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고 먹고 있는데 막 이 어떤 애가 뭐 이렇게 남들 눈치 보다가 응? 눈치 보다가 이렇게 슉 먹었어. 내가 봤어. 어? 나도 줘. 조그맣게 야 나도 줘. 아 씨발 들켰네. 하나 줘. 하나. 그러면 너 입에다 넣고 바로 먹으면 그거니까 녹여. 침으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내부를 보면은 이 구강구조를 보면은 침으로 녹여서 진짜 아그착 이러고 선생님이랑 눈 마주칠 때는 눈은 최대한 수업에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눈빛으로 입으로는 아그착 그 맛이 솔직히 과자 자체가 맛있는 건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런 추억이 걸려있는 과자랄까? 자갈치 문어 맛. 이것도 약간 과자 파티에 자주 등장하는 과자 아닌가. 사실 나는 자갈치 문어만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이런 봉지 과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잘 안 구워진 거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이 끝부분이 잘 안 구워져서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런 거 먹으면 기분 좋게 되잖아. 그거 잘 안 먹어.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냥, 다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랄까? 그래서 잘 안 먹거든. 쫄병스낵 가겠습니다 이건. 과자 파티 때 눈치 없는 새끼들이 적었어. 맞아 솔직히 그 맛은 모르겠는데 그 양이 많지도 않아. 자갈치 예전 맛이 안 난다고요? 양념이 없다고? 자갈치 말고 이 비슷한 종류 뭐 있지? 난 자갈치 vs 오징어집 하면 무조건 오징어집이었어. 버터 오징어집. 그 심지어 난 그 오징어집을 엄청 나중에 알았어. 그 이름이 오징어집이라는 걸. 난 오징어 침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나오겠지?
오징어집 진짜 먹다 보면은 옛날 나의 약간 지금의 꼬깔콘 포지션이었어. 오징어집이. 오징어집 너무 맛있었어. 나도 저도 오징어 칩인 줄 알았다가 그렇게 오징어 집이라는 건지는 되게 안 지 얼마 안 돼요. 어 뭐야 그거 오징어 칩 아니었어? 이러면서 쫄변선. 벌집 피자도 맛있었지. 자갑이 나왔네. 어? 또 둘이 그거네? 또 둘이 친구였네? 혜태랑 칼비씨랑 자갑이랑 제크. 어 이게 약간 경험에 따라 다른데 자가비는 좀 어른 돼서 엄마가 일본 갔다 오면서 먹어봤고 제크는 집에 그냥 있었어. 왠지는 몰라. 누가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크는 집에 있었어. 그 집에 있어서 그냥 먹어본 느낌? 자가비 드셔보신 분 있나요 이거? 저는 엄마가 일본 여행 갔다가 사오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게 생각나는 게 과자가 아니라 진짜 감자 잘라놓은 것 같고 짭짤한 감 그냥 감튀야. 맞아 감튀야. 감튀인데 약간 과자처럼 많이 튀긴 느낌?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 과자랑 다르게 그 포장이 되게 귀염 뽀짝해. 되게 소량으로 되게 탄탄하게 질소 포장된 건 아닌데 소량으로 조금씩 그 뭐지 약간 애기 빼빼로처럼? 근데 일본 과자 특인 것 같아. 그게 약간 소량소량을 좀 탄탄하게 아기자기하게 포장해놓은 게 약간 일본 과자 특인 것 같아. 눈을 감자 자가비 존나 비싸다. 눈을 감자는 뭐였지? 자가비보단 다른 감자 먹음 너무 비싸. 인정. 그냥 이거 일제라서 비싼 것 같아. 우리나라 과자가 아니니까. 맞아 이 18 봐봐 써있네. 18g 5봉 이게 진짜 소량 들어가 있거든요. 한 7조각, 8조각 들어가 있는 그 작은 과자, 감자 과자 봉지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심심허이 먹기 좋은? 그리고 이 초록색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막 여러 가지 맛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PX에서나 자가비 먹었지 나와서는 비싸서 쳐다보지도 않은. 그래도 일제 과자들이 맛은 있어. 짱구 새끼가 왜 초코물이 얹혀 있는지 알겠더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크는, 난 솔직히 맛은 잘 기억 안 나. 근데 약간 되게 중독되는 맛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번 먹으면은 그냥 뇌 빼고 그냥 냠냠냠냠냠냠냠냠 이러고 먹었던 것 같아. 집에 있었어. 집에 왜 있었는지 몰라. 이거는 내 기억상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게 한 세 봉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포장돼 있었어.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어른들이 좋아해서 집에 있었던 게 아닐까? 과자 고증 틀린 게 없다고? 제크로 어렸을 때 CD 디스크 놀이함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자주 사올만 집에 그냥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른들이 먹었었나? 맞아 에이스 같은 느낌. 이거는 그래도 자가비. 난 자가 만약에 두 개 중에 뭐 먹을래?라고 하면 자가비. 왜냐면은 작은 양으로 5봉 있으니까 지금 딱 다이어트하기 좋은 과자인 것 같아. 자가비 가겠습니다. 아 컴퓨터 아 나 저거 뭔지 알아. 와 지금 방금 채팅창에 말했던 CD놀이 뭔지 알아. 제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막 내가 로봇인 거야. 내가 로봇이다. 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삐리삐리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 냠냠냠 냠냠 삐리삐리 막 무슨 느낌인지 딱 알았어. 채팅 보고 나도 그 놀이 했던 것 같아. 그 놀이 했던 것 같아 나도. 혀에 대고 소금기 잘 맞아. 약간 마치 내가 CD 플레이어가 된 것처럼 나 딱 저 느낌. 아 다 비슷하구나. 나도 저런 놀이 했던 것 같아. 그 놀이 했던 것 같아. 아이비랑 봉실. 야 이거 당봉실 아니야? 야 아이비랑 참 크래커 두 개 차이 나 사실 모르겠어. 근데 조금 맛이 다르다. 아이비가 아마 참 크래커보다 뭔가 가미된 맛은 있을걸요. 소금간이 돼 있었나? 그치? 아이비가 아마 맛이 조금 더 있었고 참크래커가 아예 무맛이었을걸? 아닌가? 둘이 바뀌었나? 제크 윗면을 혓바닥으로 딱 붙이면 소금 맛이 다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아무 맛도 없는 뭐랄까 그런 담백한 맛에 먹을 바엔 참 크래커를 먹지 않을까? 아이비 말고? 둘이 포장 방식도 비슷한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완전 비슷한 느낌의 과자 종류를 왜 굳이 두 개를 내가지고 그걸 했을까? 경쟁을 했을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비랑 참크래커 둘 다 카나페 그거 해먹기 좋은 과자라고 난 참크래커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 근데 몽쉘은 못 이기지 몽쉘은 그냥 남녀노소 많은 추억이 있는 과자 아닌가? 어렸을 때는 막 어린이집이나 막 잘하면 선생님한테 잘하면은 몽쉘 무슨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막 선생님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자 오늘 이 퀴즈 맞추는 사람한테는 몽쉘 준다 라고 하면은 막 무슨 원숭이 새끼들 막 저요! 저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맞추면은 자 받아라 그럼 여기 교탁에서 던져줘 캐치볼에 우! 받아가지고 야 이러고 받았음 먹고 그런 과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뭐 있지? 막 군대 내가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몽쉘 통통이라고 했나? 그것도 엄청 싸가지고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중간에 10년들이 인터셉터 하던 그런 근데 그러다 앞에 1층이 있으면 그대로 뺏김 씨발 어쨌든 몽쉘이 아이비에 적수는 못 된다 그 나중에 이제 미디어가 발전했을 때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응? 몽쉘은 살짝 데펴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나도 데펴 먹어봤거든? 나도 이제 그 그릇 같은 데다가 몽쉘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 녹여 먹으면 존나 맛있대 이러고 몽쉘 이렇게 했는데 너무 녹여가지고 애가 원래 들어갈 땐 이렇게 돼 나올 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그냥 포크로 형체가 없어진 걸 퍼먹은 기억이 있네요. 근데 맛있긴 맛있더라. 초코 녹이면 뭐가 맛없겠어. 맞아. 잘못 조절하면 타기도 하고 완전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던데. 저는 10초만 돌려야 되는데 60초 돌렸다고 좆됐었음. 맞아. 너무 많이 돌리면 딱딱해지죠. 저는 많이 돌려가지고 녹아서 형체가 없고 그냥 초코 물 만들어서 먹어봤었어요. 몽쉘 갑니다. 꿀꽈배기랑 찰떡쿠키 이게 찰떡쿠키가 아까 찰떡파이랑은 좀 다름 찰떡파이는 쫀득쫀득하고 아예 그냥 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겉에는 쿠키고 안에는 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는 이에 너무 낀다고? 근데 솔직히 꿀꽈배기는 맛있어 꿀꽈배기랑 조청류관은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이 먹어보면 저딴 과자를 왜 처 만들지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꿀꽈배기지. 저는 어렸을 때 카카오 99 녹여서 초코우유 만든 건 카카오 99는 녹이면은 타이어만 난다고 하던데? 애기 때 막 한창 유행했던 그 36%, 34%, 56%, 70몇%, 99% 이렇게 팔지 않았나? 그 99는 완전 타이어만 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먹어봤어. 30몇%는 없었나? 46% 조용히 하세요. 56, 70, 99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맛동산 꿀꽈배기 조청류가 할머니 집에 꼭 있었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막 이렇게 생긴 거 이 과자 이름은 몰라 이렇게 생겼어 과자 이름 모르고 동그란데 아니야 색깔도 딱 이런 색이야 딱 이런 색인데 하얀색으로 아이씨 뭐야 하얀색으로 막 위에 무슨 설탕 같은 거 발린 뭔지 알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하얀색으로 막 맛있는 설탕물 같은 게 막 존나 발려 있어 쌀과자인가? 이것도 근데 팔던데 이것도 맛있 두 개씩 들어가 있어 두 개씩 한 봉에 두 입이야 우리 쌀과자 이것도 할머니 집 국물 과자인 것 같아 여기 나올라나 모르겠네 쌀과자도 심심하니 맛있는 쌀과자는 안 심심해요 얘는 달던데 쌀과자는 단짠이라 맛있음. 사랑빵 캔디바람. 아 근데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게 참 사랑빵 캔디. 와씨 사랑빵 캔디 씨.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알 사탕 들어있잖아. 난 솔직히 지금 사탕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막 엄청 큰 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다 막 색깔이 흰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막
사랑방 막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이거 발견하고 어 뭐야 사탕이 왜 있지 여기 막 엄청 신나가지고 어 뭐야 왜 사탕이 여기 있지 와 사탕이다 이러고 이렇게 돼 여러분 안에 막 반지꼬리 막 뭐 벤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아 뭐야 우리 친구네. 아,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 아, 인벤토리임 사실. 실이랑 바늘만 있음. 할머니지 국룰임. 찹쌀 설병과 성가보정이 초록색이 존나 맛있다고? 내가 기억하는 것도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 콜라 신나서 마셨는데 간장이었다. 막 버터쿠키도! 야, 이 사랑빵 그거랑 그거가 그거잖아. 버터쿠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이제, 프랑스 느낌의 약간 파란, 약간 남색으로 된 이런 색깔이고 막 흰색으로 막 존나 막 영어 뭐라고 영어 적혀 있고 막 버터링 쿠키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막 비싼 과장가보다 열면은 안에 반지꼬리 어김없이 막 벤치 막 쓰다 남은 못들 막 외제 버터 쿠키 이건 꿀꺼베기 갈게요 이거는. 식감이 그 뭐지 베트남 과자 뭐 있지? 베트남이었던 것 같은데 파인애플 들어간 베트남에서 유명한 과자 있거든요? 그 과자 식감이야 이 빵이 펑리수 맞는 것 같은데 펑리수 빵 느낌이고 안에 대신 파인애플 그 과즙 그 잼 같은 게 아니라 떡이 들어가 있는 거라 엄청 즐겼어요. 반빵 식감 아니냐고? 약간 이 떡도 떡인데 이 반죽 자체도 이빨에 되게 잘 끼는 재질임. 꿀꺼베기 가겠습니다. 떡 진짜 맛이 없었음. 포테이토 크리스프 이것도 교무실 이것도 교무실 국물 쿠키 아니냐? 어 이것도 교무실 근데 이거 맛있어. 교무실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말해야 된다? 지나가다 이제 선교 활동 하시는 분들이 스테인플러로 찍어서 하나씩 주시는. 나 처음. 아, 뭔 사이비 과자예요? 아니, 근데 이거 생긴 거 존나 불량식품처럼 생겼는데 맛있어, 이거. 이것도 아까 그 제크처럼 그, 뭐야, 컴퓨터 그. 컴퓨터 된 것처럼 냠냠냠 이렇게 먹을 수 있음. 1번이 갱 뿌리기가 좋다고요? 저런 건 젊은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좀. 불량식품이 맛도 없으면 왜 먹음? 아, 속가네. 오잉. 이게 지금. 아, 내가 생각하는 그 과자가 오잉이 맞구나. 오잉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이것도 과자 파티 할 때 많이 그 나와 등장했던 과자야. 근데 나는 많이 안 먹어봤어. 오잉 못 본 지 오래된데 단종인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근데 무슨 맛이지? 해물 맛이라고만 적혀있네? 약간 오징어도 아닌 것이 새우랑 오징어가 들어갔대. 오잉 근데 이거 말고 옛날에 내 기억에는 이 포장지가 이렇게 새우 이렇게 심심하지 않았어. 옛날에 오잉은 처음 먹었을 때 오잉은 내 기억이 맞다면 약간 이런 캐릭터가 오잉? 이러고 있었는데? 오잉? 뭐 이러고 있었는데 맞지? 막 이러고 있었어. 막 그래서 얘가 말로 오잉? 했었어. 맞지? 빛이랑 아 그래가지고 오잉인데 얘가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 이거 찾아볼까?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있었어. 약간 밀짚 모자 같은 거? 오잉 포장지 뭐야 이거는 오잉 과자 뭔가 진한 파란색 와 근데 많이 바뀌었구나. 꾸잉 칩은 뭐야? 옛날 오잉 그게 없다. 와 다 사라졌다. 에휴 이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때 그 과자 얼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 이 아저씨도 있었네? 이젠 볼 수 없... 맞지 내 말 맞지. 아 그... 보고 싶네 오랜만에.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또 있을 때 잘해야 돼 이래가지고.
못 본다 생각하고. 와,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불짬뽕만 맛있어요. 뭐, 맛있겠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 신상 과자 리뷰래요.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존나 맛있겠네. 옛날에 오잉. 옛날 오잉이랑, 옛날 오잉이라고 쳐볼까? 옛날 오잉. 오! 밀짚모자는 아닌데 대충 비슷하네. 와, 와, 이렇게 생겨. 이거 오잉 물음표 이랬었어. 맞아. 이게 근본이야.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거였어. 나는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뭐 먹으려면 난 포테이토 난 성교 과자 먹을래. 성교 과자 맛있어 이건. 500원 근본 시절 저기서 한 번 더 바뀌었다고? 난 이거 좋아. 얇고 얇아가지고 약간 식감이 맛있어 이것도. 뭐 성교 과자야. 성교 활동 초코비. 이건 뭐야? 이건 처음 봐. 그랑쉘이 뭐야? 무슨 로봇 이름처럼 생겼네? 맞아, 얇은데 양념도 지. 그랑쉘이라고? 이거 맛있어요? 난 둘 다 안 먹어봤어.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비쌌어. 내 기억이 맞다면. 비싸가지고, 아, 뭔, 과자가, 6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비싸서 놀라가지고 못 먹었었어. 안 먹어봐. 근데 먹어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 정도 값어치의 맛은 아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랑쉘 많이 먹어봤네. 그랑쉘 막 오 그랑쉘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유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자랑 이 그랑쉘 뭐예요? 설명해주세요. 초코비 저 새끼 다른 과자도 7,800원 할 때 혼자 2,000원대였어. 짠 거가 황장한 맛은 아니. 펑리수의 사과잼 맛이라고. 그랑쉘 저거 찰떡파이에 떡 대신 잼 들어간 느낌. 그럼 그랑쉘도 막 그 맛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이런 식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건강한 과자 느낌? 그랑쉘 알 정도면 40. 야, 왜 그렇게 말해? 40대가 개틀딱이야? 요즘 MG야. 40대까지 MG 아니야? 아님 말고. 짱구 관련 제품은 다 창렬인. 지금 나오는 라면도 그렇고. 난 근데 만약에 그 기회가 있다면 난 초코비 먹어보고 싶기는 해. 근데 비싸서 뭔가 먹기가 좀 무서워. 그리고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꽉을 버리기 아까울 것 같아. 뭔가 짱구 만화에 나오는 꽉이어가지고. 저런 과자는 개별 포장에다가 건강식 느낌이라 봉지 과자랑은 다른 느낌이라고? 대충 올리셈. 대전 눈이 좋았다? 그러면 이거는 초코비 가겠습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시리얼. 와, 시리얼도 맛있지. 이제 보니까 20g이네. 야, 20g이면 잠깐만. 야, 아까 자가비가 18g으로 5봉 들어있다고 했어. 자가비 까가지고 한 봉지만 한 거야, 지금. 이거 갑시다. 아, 왜 콧물이 나오지? 허니버터칩이랑 초코파이 찰떡. 솔직히 초코파이 찰떡 먹을 바엔 난 초코파이 먹을 것 같고, 허니버터칩도 사실 엄청 거품임. 한때 허니버터칩이 유행해가지고, 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자기가 먹을 거 꽁쳐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서, 후후후, 나 허니버터칩 얻었다. 막 인증글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초코파이 아르는 몽쉘 그런 것만 인정이지. 근데 허니버터칩 그렇게 어렵게 어떻게 구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띠용 했었어, 되게. 와, 진짜 맛있다. 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뭐 어디 지방 편의점 같은데 이거 쌓여있는 거, 짤 같은 거 돌면서 막, 거기 지방까지 가가지고 허니버터칩 가져오고 막. 호기심? 그게 돈이 되니까? 돈 존나 됐지. 이거 막 거래도 하지 않았어? 막 얼마 해가지고? 허니버터칩 냄새까지 팔리던. 맞아. 냄새도 맞아. 냄새 맞아. 나 기억난다. 막 냄새도 팔고 그랬었다. 아니야, 근데 처음 먹었을 때 첫 맛은, 오, 되게 신기한 맛이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면은 좀 물렸다고 해야 되나? 물리다고 해야 되나? 저 망치에 찹쌀 늘어지는 거 좀 야하지 않냐? 야! 하고 와, 미친놈아. 건강하네. 그래도 난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상자에 재고 보일 때 이거 사도 되나요? 하면 다 예약된 거예요 라고 했었다고. 하도 입소문 내가지고 기대치 상승한 상태로 먹으니까 별로였다고? 난 기대치가 상승한 상태로 먹었는데도 되게 신기한 맛이다 라고 생각했었어. 차를 사면 허니버터칩을 한 박스 줬었다고요? 나 이거 궁금하다. 이게 수요가 되게 많았잖아요. 진짜 찍어낼 수 없어가지고 품절이었던 걸까?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는 거래가 다 되고 있고 남아 도는데 일부러 계속 유행하게 하려고 조금만 풀었던 걸까? 조절한 거겠지? 저거 허니버터칩 때 공장도 짓고 그랬다고? 저거 우리 중사가 차 뒤에 싣고 다녔음. 비틱자리라고. 자, 중대장은 허니버터칩이 있다. 부럽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중사가 차 뒤에 들고 달고 다녔다. 허니버터칩. 자, 이거 허니버터칩 갈게요. 찰떡파이보다는. 아까 말했던 이게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까 다른 사람이 말했던 이게 그건가 보다. 뿌셔뿌셔랑 찹쌀 성과. 내가 말한 과자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동그랑색에 하얀색 양념 발려져 있는 거고 아까 채팅창에서 말했던 빨간색이랑 초록색 중에 초록색이 맛있었다는 게 이거였나 보다. 빨간색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뿌셔뿌셔 아니야? 나는 솔직히 생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애들이 생라면 가져와서 생라면 뭐 뿌셔먹고 그랬어. 나는 생라면 별로 안 좋아해. 맛있나 생라면이? 이건 길쭉한 버전인데 맛은 거의 똑같음. 뿌셔뿌셔는 메론 맛이랑 초코맛이 있었다고요? 뿌셔뿌셔는 떡볶이 맛이 맛있음. 생라면이랑 달리 부드럽... 그치 당연히 부드럽지. 얘는 그래도 과자라고 뭔가 좀 구워져서 나온 거 아닐까? 찹쌀은 틀딱용이지. 뿌셔뿌셔 메론맛 딸기맛 있다고?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근데 국룰은 불고기맛 아니야 근데? 뿌셔뿌셔 SS501 광고 시절 안 야! 그 SS501 시발 어? 내가 그 SS501을 SS501이라고 말했다가 야! SS501 아니거든? SS501이거든? 이러면서 그 팬 애한테 엄청 쿠사리 먹었는데 존나 쿠사리 먹었는데 뭔가 쿠사리 먹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모르쇠 하고 SS501 SS501 계속 SS501이라고 끝까지 불렀어. 야! SS501이라고! 우리 오빠를 무시해! 이러면서 기싸움. 와 어렸을 때 그 무슨 누구 남자 그룹 누구 그 뭐야 그 멤버 이름 외우라고 막 압박 조직에 넣었는데 애들이. 아 어서오세요. 난 뿌셔뿌셔 찹쌀송과는 글쎄 막 교수님 그 교무실 같은데 있을 것 같은 느낌? 오빠들 욕하다가 개맞았다고? 난 욕할 것도 없어. 관심이 없어서 뭐 그럴 것도 없는데 그냥 모르는 것 자체로도 엄청 기가 차더라고. 왜 어떻게 이걸 모르지? 하면서 저것도 혓바닥에 딱 붙이면 존나 맛있다고? 뿌셔뿌셔 갈게요. 뿌셔뿌셔 좋아하는 애들은 그 뿌셔뿌셔 맨날 사먹어. 매점 가가지고. 나는 근데 생라면 별로 안 좋아했어. 물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말한 쌀과자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마왕 쌀과자다? 근데 새우깡은 킹우깡은 못 이기지 않나? 근데 나 어느샌가부터 새우깡은 그 이런 기본 오리지널 새우깡보다 매운 새우깡이 진짜 맛있는데. 미왕이라고? 아 그러네. 미왕. 마왕이 아니구나. 매운 새우깡이 더 맛있어. 새우깡이 한번 약간 이 색깔로 돼가지고 무슨 쌀 새우깡인가? 뭐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맛이 없었어. 그건 좀 망한 시리즈 같아 내 개인적으로. 그건 맛이 없었고 매운 새우깡은 맛있었어. 블랙 새우깡인지 무슨 어쨌든 이 쌀 새우깡 이 색깔이었어 이 색깔 봉지가. 맞아 새우깡 맞아 그 무슨 새우깡에 쥐 나왔었다고. 맞아 그것도 한번 이슈 됐었었다 애기 때. 옛날 쌀 새우깡을 세 개 붙여서 맞아 옆으로 이렇게 세 개 붙여서 나왔었다. 맞다 쥐의 뇌인가 나왔었다고요? 뭐라고? 노래방은 또 뭐야?
마 새우깡 어릴 때 친구가 노래방용 대형 새우깡 들어갔길래 너희 어머니 노래방에서 일하고 왔냐고 물어봤다. 존나 야 미친놈인가. 아니 근데 저게 나쁜 뜻은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노래방에서 새우깡을 원래 줬었어. 요즘에는 안 주나? 노래방에 존나 큰 새우깡 있었어. 그 아 있어 진짜 있어. 지금도 주나요? 엄청 큰 새우깡을 왜 그 술집 같은 데 가면은 기본 안주로 주는 그 조그만 바구니 같은 데다가 그 나가가지고 막 퍼와서 먹고 그랬어. 그니까 고딩 때 그거 알아듣는 게 더 대단하네. 이름이 노래방 새우깡이었다고요? 그냥 이 새우깡인데 엄청 대빵 큰 거 아니야? 내 몸뚱아리만큼 엄청 큰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우깡 이렇게 안 팔고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마카론이라고 말하네? 그 과자 이름을? 그 알죠? 무슨 기본 술안주 과자 있잖아. 그거를 많이 줬던 것 같아. 요즘 맞아. 근데 요즘에 과자도 안 주지. 애초에 그냥 그런 노래방 노래방 간지가 너무 오래됐다. 물도 사 먹어야 되지 않나 거기서? 옛날에 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도 줬던 것 같은데 얘 물도 사 먹어야 돼. 애초에 그런 노래방 가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는 방 배정 해주는 노래방을 안 간지가 너무 오래됐다. 요즘에 다 코너여가지고. 노래방에 정수기 있었는데 옛날에는 카운터 아줌마랑 시간 서비스 기싸움하는 맛이 있었는데 맞아 카운터 가가지고 네 아줌마 저희 지금 5분 남았는데 서비스 없어요? 아줌마가 아이 서비스 줄게요 이러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는데 막 서비스 10분 속으로 아 씨발 줄 거면 화끈하게 주지 10분이 뭐야 이러고 하다가 이제 10분 준 거에 한 5분 남았을 때 가서 아줌마 저희가 두 곡이 더 남았는데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10분 줬잖여! 아니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에서 사람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부탁드리는 걸로. 요 노래방 10분 뜨면 일자면허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어제 노래방 갔는데 나가야지 했는데 서비스 두 번 주길래 죽는 줄 맞아 근데 요즘에는 노래방 사람이 앉아있는 노래방이 많이 없어 많이 안 가잖아 사람들이 다 코너 가니까 내가 그때 전주 갔을 때 노래방 가고 싶었거든? 내가 이제 새벽에 노래방 가고 싶은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PC방을 결국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친구 말 들어보니까 새벽에 노래방을 가면 그냥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준대 서비스를.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지발로 나갈 때까지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갈 걸 노래방 갈 걸 이 생각했어. 동네 노래방 가면 손님 없으면 서비스 계속 좀 서비스로만 4시간 벌어서 아저씨가 지치고 도망 맞아 그렇다니까 그렇대 요즘은 그렇대. 근데 사람이 앉아있는 노래방 안 간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건 근데 새우깡이지. 쌀과자는 누가 뭐 이것도 약간 그 느낌 아닌가? 지나가다가 막 뭐 설문조사 하나만 하고 가주세요 이러면서 그 설문지에 막 이렇게 박혀있는 스테인플로로 박혀있는 그런 과자. 그쵸 이 그런 느낌이지. 막 내가 어머 갑자기 미왕 쌀과자가 너무 땡기는데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 적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없어. 근데 새우깡은 이따금씩 땡김. 그리고 막상 먹으면 맛있어. 새우깡은 가겠습니다. 계란과자 나초. 나초는 근데 이 초록색 말고 노란빛인가 주황빛인가 그게 맛있지 않나? 계란과자 특 이렇게 먹어야 돼. 계란 과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약간 원반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겹쳐가지고 샌드해서 먹어야 돼. 왜인지는 몰라. 이유는 몰라. 그냥 그렇게 먹었어.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맛있었어. 근데 다 똑같네. 나 좀 신기하다. 님들 나랑 먹는 게 좀 똑같네. 계란과자 10 애기 때부터 부모님이 잘 사줬으면 우유랑 먹으면 맛있지. 우유랑 먹으면 맛있어. 근데 계란과자도 비쌀걸요? 계란과자랑 비슷한 식감 비슷한 맛이 그 베베 과자 베베도 비슷해. 계란과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이제 과자 먹을 때 빵먹한테 먹는 거 물어보고 먹는다. 비싸. 계란과자 비싼 편일걸 아마? 대단한 나초. 이거 초록색 말고
주황색 여자가 그려져 있는 거가 맛있었던 것 같아. 나초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 이 과자 되게 좋아해요. 아 그게 도도한 나초인가 보다. 그게 주황색 여자 그게 도도한 건가 보다. 근데 계란 과자 제가 어렸을 때 계란 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란이랑 미역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식 중에. 그래서 막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지금 이제 할머니가 그 임용고시 병에 걸리지 않은 식사 때 지금처럼 임용고시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으셨을 때는 그땐 저의 장래도 많이 생각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그때 그랬는데 아유 이렇게 계란을 좋아해서야 어? 난 나중에 양계장 사람한테 시집 가야겠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가 너 업을 이루기 전에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너의 팔자가 그렇대. 이러면서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근데 계란과자 그때 할머니가 잘 사주셨는데 시집도 아니 지금 시집을 장려하지 않는다니까. 지금은 운동을 장려하지 시집을 장려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저는 계란과자로 갈게요. 나초는 이 과자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먹어보라고 막 엄청 가스라이팅 엄청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또 맛있지도 않았달까? 막내 후배 중에 미랑 재영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마카롱 브랜드 작업해서 사장님 되고 체인점 2호점까지 내니까 결혼하더라고요. 사람 뺐음. 그 친구도 단 거 좋아하던데. 아 진짜요? 마카롱 브랜드를 창업했어요? 아 근데 마카롱도 요즘에는 거의 다 팔잖아. 어떤 무슨 카페든지 간에 마카롱 무조건 팔잖아. 근데 그 와중에 브랜드를 본인이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2호점까지 낼 정도면은 그 사람은 그냥 사업을 잘하는 거임. 경쟁업체가 없는 독보적인 아이템도 아닌데 그 정도로 하는 거면 사업을 그냥 잘하는 거임. 마카롱 되게 손 많이 가는 거 아니냐고. 요즘 좀 많이 대중화됐죠. 근데 이미 빵멍이 그 브랜드 맛 봤을 듯. 그래 맞아 엄청 잘 파고 들어야지. 그 시장이 되게 레드오션이잖아. 일단 대부분 같은 소리 수준끼리 결혼하니까 자본 어느 정도 있어야 한 개백 수준이 결혼한다? 예쁘지 않으면 불가능. 저게 진짜 현실적인 말이다. 님도 뭐라도 잘해봐. 나 내일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자 계란 과자 가겠습니다. 쿠쿠다스랑 오징어집 와우! 내일에 열심히 해볼까? 와우! 오징어집이 나왔군요! 오징어집이 진짜 맛있거든요. 오징어집이 내 어렸을 때 최애 과자였어. 아, 언제 먹어도, 얼마나 먹어도 안 질림. 오징어집이 진짜 맛있어. 쿠쿠다스도 나쁘지 않아. 지금 만약에 둘 중에 뭐 먹을래라고 하면은 쿠쿠다스 나쁘지 않아. 쿠쿠다스가 약간 딱 갔을 때 이게 약간 가로로 포장된 게 아니라 딱 봉지를 열면은 마치 무슨 뭐 되게 정갈한 뭔가 세트를 받는 것처럼 이게 세로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약간 되게 꽉 찬 느낌이랄까? 맛있어. 그리고 어렸을 때야 이거 한두 개씩 들고 엄마 나 갔다 올게 이러고 한두 개씩 들고 가느냐고 이게 잘 깨진 거지. 집에다 두고 나처럼 집에 계백수 같은 사람이 어딜 들고 다녀. 그냥 집에 가만히 냅뒀다가 하나씩 꺼내먹는데 깨질 염려도 없고. 쿠쿠다스 존나 싼마이로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나. 그리고 사람들이 가루 묻을까봐 잘 안 먹는다고? 쿠쿠다스 친구집 카펫이나 소파 위에서 까먹으면 더 맛있어. 그냥 쿠쿠다스 맛있대.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해. 화이트 쿠쿠다스 이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도 있지 않나? 나 쿠쿠다스 난 지금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쿠쿠다스 먹을래. 왜냐면 지금 방금 봉지 과자를 꼬깔콤 먹었기 때문에. 아, 둘 다 맛있어. 고구마 깡이라 나와 나왔네요. 야채 타임. 내 생각에는 과자 자체는 맛이 없음. 과자 자체는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 야채 맛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케첩 맛에 먹는 느낌. 그냥 심심한 과자인데 케첩 맛에 먹는 느낌. 어렸을 때는 이런 건 케첩을 갖다 짜놓고 먹지 못하니까 마치 그 이제 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케첩을 위에 토핑하듯이 이렇게 짜가지고 조금 묻혀서 먹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 당연히 그러니까 케첩이 부족하지. 야채 크래커 제일 좋아했다고요? 토스틱
케첩도 케첩 바르면 개맛있다. 포스틱, 와, 포스틱도 맛있지. 포스틱은 그리고 약간 양이 혜자였어. 내 기억이 맞다면. 양이 좀 혜자였어. 야채 크래커 뭐지? 어, 야채 크래커 뭔지 알아. 약간, 아까 제커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볼롱볼롱볼롱볼롱 생겨가지고, 동그래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들어서 이렇게 긴 거, 맞죠? 이거, 맞아, 이것도 맛있었어. 이것도, 그, 이 한 덩어리를 입에 넣고, 이 한 덩어리가 채다 씹혀서 넘어가기 전에 다음 덩어리 넣어가지고, 이 과자 반죽을 입에다가 가득 넣어서 넘기는 게 맛있었어. 아니, 과자가, 말로 표현하기 좀 더러운데, 그런 과자가 있어요. 이렇게 입에 머금고 먹는 과자가 맛있는 게 있어. 야채 타임이랑 고구마깡. 고구마깡도 맛있는데? 근데 고구마깡 나왔으면 감자깡 나와줘야지. 근데 난 감자깡 vs 고구마깡 하면 고구마깡이 더 맛있다. 근데 나는 추억의 야채 타임을 고르겠습니다. 이 케찹 아이디어를 잘 냈어. 감자깡은 인정인데 고구마는 좀 그렇다고? 근데 감자깡이 더 먼저 나왔을까? 고구마깡보다? 근데 고구마깡 맛있어요. 달달아. 고구마깡 달달아. 달달해. 연유라고 또 존나게 처먹었을 거면서 또 먹는 것 뿐에. 저 26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막지 마세요. 야채 타임 갈게요. 마이크 위치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데 제가 몸 흔들어서 그래요. 롯데샌드 파인애플 맛. 수미칩. 어? 이 수미칩은 광고가 생각나는데? 수지가 나오지 않았나? 수지가 나와가지고 나 나 수지 아닌데 수미인데? 이랬던 것 같은데? 나 수미 아닌 수미 아닌데 수지인데 이랬나? 아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고 저 추워가지고 난로 이거 난방 틀었다가 껐다 틀었다가 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추워요. 발이 추워. 팬티밖에 안 입고 있어. 그래서 추워. 다리가 추워. 수미칩 내 이름은 수미칩. 나는 솔직히 수미칩 좀 약간 감자칩 치고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맛은 사실 잘 모르겠어. 좀 건강한 맛이었던 걸로 기억해. 보여달라고요? 미친놈인가? 아니야 수미칩에 근데 그 김수미님도 나오는데 수지도 나왔어. 그랬던 거 수지 나왔던 거 같은데?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수지 나왔을걸? 어쨌든 나는 근데 둘 중에 뭐 먹을래라면 롯데샌드. 이 파인애플 맛 샌드가 거의 이거밖에 없을걸? 근데 너무 짭이 많아 롯데샌드는. 수지도 나오고 수미샌드 나옴. 롯데샌드 개싫다고요? 왜 싫어요? 왜 개싫어? 난 나쁘지 않았어. 근데 나 두 개 중에 뭐 먹을래라고 하면 난 롯데샌드. 수미칩 먹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포카칩 먹는 나. 수미칩이 약간 좀 건강한 간이 좀 덜 된 건강한 감자칩 느낌이었어. 근데 애초에 건강한 거 찾으려면 감자칩을 왜 먹음? 그냥 감자를 먹지. 롯데샌드 먹는. 아 수미칩 존나 맛있다고요? 아 롯데샌드 어디서 존나 먹었나 했더니 군대에서 나왔었다고. 애플 쿠키 vs 썬칩. 야 이건 썬칩이지. 애플 쿠키는 이거 말고 왜 있잖아 프레쉬 파이였나? 후레쉬 파이였나? 그게 좀 더 근본 아닌가? 그것도 가루 존나 떨어지잖아. 그 후레쉬 파이 가운데에 있는 딸기잼 뭐 복숭아잼 이거 크기 존나 줄어들고 옛날에는 그 잼이 그 먼저 그 포장지에 붙을 정도로 막 많이 짜여있는데 요즘엔 줄어들었대 그게. 애플쿠키 존나 맛없으면 텁텁함. 썬칩이 진짜 맛있어. 썬칩이 내 기억상 쌌어. 그냥 다른 봉지 과자들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쌌어. 저렴했고 맛있었어. 양도 많고. 요즘에 진짜 만들어 먹으려고 과자랑 잼 따로 나온다고? 아 진짜요? 후렌치파이는 크루아상 기반이라 맛있는데 저건 논맛임. 아, 맞아. 후렌치파이는 약간 그 페스츄리 느낌이야. 썬칩이 이게 그거 아닌가? 무슨 공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단종됐다가 다시 나오게 된 그거 그 스토리가 있는 과자 아닌가?
아, 사 먹어봤는데 잼이 존나 적어서 과자만 남았다. 오늘 겁나 많이 바람 바람 많이 분다. 춥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 썸집 가도록 할게요. 무슨 맛이냐고? 약간 곡물, 곡물 맛인데 양념된 곡물 맛. 이거는 솔직히 그리고 그 맛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그 식감이 맛있어요. 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물결 모양인데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 아, 썬칩의 맛은 태양의 맛이다. 아, 적혀있네? 태양의 맛이라고. 자, 태양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신 분 썬칩을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어요. 맛있어. 썬칩 맛있어. 그래서 쌌어. 싸고 왜 쌌던 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남지? 그냥 내가 돈이 막 없었어. 만약에 돈이 없는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갔는데 독보적으로 쌌던 것 같아. 기억에. 요즘엔 비싸요? 썬칩 갈게요. 요즘에 안 비싼 게 없어. 조청류가 vs 쌀로별. 와, 완전 틀딱 대전이네. 님들은 뭐가 더 좋아? 난 조청류가. 맞아. 달아서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쌀로별은 식감으로 압승하기는 해. 조청류가는 맛은 있는데 식감은 쌀로별이 맛있긴 해. 이게 그냥 한 입 쏙 넣을 수 있어서 손에 좀 덜 묻고. 쌀로별이 맛있다? 틀은 쌀로별이다? 저런 스낵은 스낵류는 쫄병 스낵이 짱이다? 후자가 그냥 상위 호환이지. 근데 식감 자체는 쌀로별의 맛인데 만약에 조청류가를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고 반 잘라가지고 약간 이 정도 크기로 짧게 해서 양념이 된다? 그럼 무조건 조청류가가 무조건 좀 과자 파티 0티. 맞아 맞아. 조청류가 특. 어? 평소에 야 조청류가 과자 먹을래? 라고 하면 아 막 어른들이 먹는 거잖아. 막 별로 막 어른들 먹는 과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막상 과자 파티 같은데 열 풀리면은 제일 먼저 없어짐. 뭔가 어른들 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맛은 까놓 왜냐면은 과자 파티 때 까놓으면 이 포장지가 안 보이거든. 과자만 보이거든. 조청류가 가겠습니다. 조청류가. 쌀로별은 얘에 비해서 훨씬 안 달아. 안 달고 약간 고소한 맛? 훈련병 때 훈련 거의 끝날 때 과자 파티 시켜줌. 그러면 조청류가 무조건 있음. 조청류가 맛있지. 고. 아까 누가 한숨 자고 하면 26 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방송 킨 지 2시간 됐는데 아직도 28이야. 어지러워. 빈츠랑 이건 뭐야? 감자 군것질은 뭐야? 이건 처음 보는 과자. 너무 금방 없는데? 뭔가 요즘 세대에 나온 과자인 것 같고 엄청 작을 것 같아. 편의점 같은 데서 과자 코너도 아니고 약간 그런 코너에서 팔 것 같음. 만약에 이렇게 매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막 과자 있어. 응? 과자 있고 여기 막 여기 뒤편에 뭐 라면 있어. 과자 매대 있으면 여기 이런 데서 팔 것 같아. 여기에 이제 군것질 과자 이런 식으로 팔 것 같음. 나중에 새내에 붙어있는 과자 종류에 붙어있을 것 같은. 걸려있게 생겼어. 그냥 과자 코너에 당당하게 한 자리 하고 있을 것 같지 않고. 빈츠는 솔직히 맛도 맛인데 이 디자인이며 이름이며 너무 그 잘 됐어. 커스터마이징이 잘 됐어. 그냥 약간 고급 과자 같은데 맛도 있음. 심지어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초콜릿 크기가 작아졌다든지 얇아졌다든지 그런 게 없음. 그 뭐라 해야 되지?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독보적인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사서 나눠 먹기 좋다고? 빈츠 엑설런트 할머니집 냉장고 위에 숨겨져 있어. 야 엑설런트 아이스크림도 씨 추억이다 씨. 크기가 존만해졌다고요? 아 그래? 나 최근에 사 먹었는데 막 그거 못 느꼈는데? 내 입이 작아진 건가? 아 작아지지 않았는데 빈츠 비슷하던데? 빈츠 가겠습니다. 나 작아졌다고 못 느꼈어. 초콜릿도 심지어 이렇게 딱 조금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초콜릿이 더 큰 정도? 아니 최근에 먹은 거야? 최근에 그 기차에서 마케도 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 거 아닌가 이게? 아 마케도랑 다른 거구나. 닥터 유는 다른 거구나. 마케도랑 초코틴틴. 이거 맛있어. 존나 비싼데 비싼 거만큼 맛있어. 고민되네. 나 솔직히 이거 둘 중에 뭐 먹을래라고 하면 마케도 먹거든? 초코틴틴은
지금은 포장이 좀 먹기 쉬워졌는데 옛날 초코 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애들 알라나? 약간 프링글스 느낌으로 이렇게 돼서 이 빨간색 룰 그 선 이렇게 있어가지고 초코 틴트도 창렬 됐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촘촘했어. 이렇게 돼가지고 옆으로 쭉 뜯어가지고 뜯는 구조였고 진짜 따닥따닥 붙어 있었거든요. 초코가 그 뭐야 이거 초코가 막 이렇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씩 뜯어먹는 게 진짜 맛있었는데 초코 틴트 너무 얇아서 잘 부서짐. 얇아서 잘 부서지면은 부서진 대로 두 겹씩 두 개씩 꺼내서 먹는 게 맛있었어. 이것도 두 개 정도 포개서 먹는 게 맛있었는데 이때가 좀 근본이었던 것 같음. 초코 틴틴이랑 뭐랑 맨날 고민하다가 뭐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그 라이벌 구도인 뭔가가 있었어. 뭐였지 그게? 다이젠. 아 그게 다이젠가 보다. 아 그게 다이젠가 봐. 근데 난 다이젠보다 초코 틴틴파였어요. 난 다이젠은 뭔가 너무 헤비해. 초코 틴트는 얇아가지고 식감이 좋았어. 그리고 틴틴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가 초코잖아? 그 윗면이 초코면은 마주보고 있는 면은 쿠키야. 쿠키끼리 마주봐.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초코잖아? 그것도 여기도 초코야.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어. 나름의 과학적인 느낌으로 이제 포장을 하신 것 같아. 초코 과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위에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모양이면 밑에가 초코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초코야. 여기가 마주보는 면도 초코야.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됐던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요즘 나온 초코 틴트는 어떻게 포장될지 모르겠어. 초코 틴트 맛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포장 바뀌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었지 초코 틴트. 근데 여기 지금 이미지로 쓰인 게 네모 초코 틴틴이니까 너무 근본 없으니까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먹겠습니다. 이것도 식감이 중요한데 내 기억이 이게 8개 입이라고 돼 있는데 4개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마케드랑 닥쳐있는 비싸서 못 먹어봤다고? 아니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보세요. 작아. 크지 않아. 뜯으면 한 이만한 크기가 있어. 근데 이게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봉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저는 봉지째로 그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째로 4등분을 했어. 그래서 꺼내서 한 개씩 꺼내 먹었다.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한 번은 약간 플렉스 한답시고 등분 안 하고 뜯어가지고 그냥 입으로 물어 먹어봤거든? 근데 그 맛이 아니야. 브라우니는 4등분해서 먹어야 맛있어. 어차피 살찌고 돼지되는 거 똑같은데 맛도 어차피 초코파이랑 비슷함? 보신이 오늘 쉬어요. 어쨌든 마케도 이거 많이 먹을 그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봉지채로 이렇게 4등분 하세요. 4등분해서 이 한 조각씩 먹으면은 안 물리고 적당히 달고 좋아요. 브라우니 갈게요. 카라멜 땅콩이랑 포키. 나는 근데 이 포키가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다. 그냥 빼빼로가 제일 맛있지 않아? 포키는 좀 얇던데? 포키 저거 짭 아니냐고? 몰라? 근데 위에 이거 뭔 브랜드야 이거? 포키가 일본 거 아니야 원래? 포키 극세사가 꿀맛이라고? 얘는 맨날 사용하는 게 그림판인데 퀄리티가 왜 있다고? 야 나 그림판으로 꽤 잘 그릴 때도 나 표현력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 빼빼로가 포키 짭이라고요? 근데 빼빼로가 난 더 맛있어. 포키는 뭔가 뭐랄까 너무 얇달까? 그렇다고 두 개를 먹기에는 또 좀 뭔가 애매해. 너무 나의 입은 빼빼로의 굵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라멜 땅콩 이거 맛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먹고 나면은 땅콩만 남았어. 그 밑에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땅콩만 남았고 이 과자 부분만 먹었었는데 근데 또 이게 요즘 바뀌어가지고 무슨 킹카 카라멜콘 땅콩이었나? 뭐 왕카라멜 땅콩이었나? 이 과자 부분이 존나 비대해져가지고 땅콩은 없어지고 그것도 있거든요? 난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비호야. 조그만 게 맛있었어. 저건 것 같아. 캐러멜 메이플콘. 저건 것 같아.
후자는 좀 물린다고?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근데 땅콩 빼먹는 수고로움이 있었어. 어렸을 때 오징어 땅콩이랑 뭐 땅콩 들어간 과자들? 땅콩은 그냥 남겨. 땅콩은 엄마 아빠 거야. 나는 과자만. 그렇게 먹었어. 그렇게 먹었었어. 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애기가 어린애가 이제 오징어 땅콩 밖에 오징어 과자만 먹고 갉아먹고 안에 침 범벅된 땅콩만 남겼는데 그 땅콩을 먹었어 우리 아빠는. 자기 애기가 먹은 건 진짜 안 더러울까? 내가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어쨌든 캐러멜 땅콩 맛있었어. 난 이거 먹었네. 그건 그냥 좋아서 먹은 거 아니냐고. 그땐 네가 이뻤겠지. 아니 지금도. 네. 포카칩이랑 구운 감자.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은근히 있더라. 난 근데 난 이런 이 빼빼로처럼 생긴 얇은 감자들을 과자 별로 안 좋아해. 뭔가 딱딱해.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냥 누가 먹을 때 한두 조각 뺏어 먹는 느낌? 지금 나이에 땅콩만 뱉어주면 바로 뒤통수라고? 야 지금 나이에는 뱉어드리지도 않지. 먹고 숨겨야지. 은폐해야지.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살찌는 거 먹었어. 광고할 일 있냐? 지금 내 방에도 떡볶이 먹은 거 시켜 먹은 거 숨겨놓은 거 하나 있는데 뭐 이따가 버려야 돼. 과자도 뚱뚱한 과자만 좋아한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건 딱딱해서 별로 무슨 맛인지 모르겠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눈을 감자인가? 그것도 있잖아. 그거보다는 이게 낫나? 이건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구운 감자는 나는 먹으면 당연히 포카칩 먹지. 포카칩 오리지널도 맛있고 양파 초록색 양파도 양파 맛인가? 그것도 맛있어. 이건 포카칩 가겠습니다. 아까 구운 감자 누가 얘기하던데? 사또밥이랑 홈런볼. 난 이 홈런 난 이상하게 이 홈런볼만 보면은 왜 그 PC방이 생각나지? 난 PC방에서 막 뭔가 잘 안 먹거든요? 애들이 뭘 먹어. 야 너도 뭐 좀 먹을래? 라고 하면은 굳이 시키면 아이스티 아니면 홈런볼이었어. 아이스티 아니면 홈런볼 아니면 허쉬드링크.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먹었어. 사또밥. 이것도 약간 입에 넣으면 사르르. 오 애초에 마케팅을 그렇게 했네. 입안에서 사르르. 사또밥. 사또밥 맛있지. 요즘에 없어지지 않았나? 사또밥은 우유에 말아 먹어야 된다고. 불벅 안 먹었냐고요? 나 안 먹었어요. 불벅은 알바할 때 먹어봤다. 맛있던데? 이경규 아저씨 그려져 있는 불벅 맛있던데? 저거랑 인디안 밥도 있었음. 근데 비슷하지 않아? 인디안 밥이랑 사또밥이랑 좀 식감 비슷하지 않나? 맞아. 이경규 아저씨 그려져 있는 불벅 맛있어. 나 그 PC방 그 햄버거면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더라고. 알바할 때 알바할 때 따라다니는 손님도 있었나? 야 PC방 알바를 하는데 알바 손님이 나 왜 따라다녀? 컴퓨터로 온 사람들이지. PC방은 참깨라면이랑 짬바게티가 제일 맛있다. 맞아 인정. 인정합니다. 냄새도 미쳤잖아 짬바게티는. PC방 얘기하니까 이 겜돌이 새끼들 또 막 알바 썰 풀어달라고 그러고 있네. 아니 전 그런 거 없었어요. 나 이거 홈런볼. 그 에어프라이기가 생기고 홈런볼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한번 해 먹어봤거든요? 별로였어. 홈런볼은 그냥 먹는 게 맛있어. 왜 돌려 굳이 그렇게 돌려 먹는 수고로움까지 해서 먹는지 사실 잘 모르겠었어. 겉에만 좀 딱딱해지고. 아니 먹어볼 수 있으면 먹어보는 게 좋죠.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어봤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먹었을 때랑 그 뭔가 수고로움을 곁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그냥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맞아,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초코가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애초에. 근데 그 정도까지 수고로움을 들여서 먹을 정도인가는 모르겠지. 손님이 남긴 음식을 드신 적이 있냐고요? 미쳤어요? 제가 그걸 왜 먹습니까? 홈런볼 가겠습니다. 에이스랑 허니 통통?
잘 모르겠어. 허니통통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허니버터칩이랑 필체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허니버터칩 대박 인기치고 뭔가 후속작으로 냈는데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개망한 것 같아. 아마 후속작으로 어 이거 잘 팔리네 하고 냈는데 약간 개망한 시리즈인 것 같아. 에이스에 찜 발라먹으면 맛있어요. 에이스는 지금도 어른들이 많이 먹죠. 커피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난 에이스 가겠습니다. 통통해서 별로라고? 통통해서 별론 게 아니라 그냥 과자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는 에이스도 저 박스 말고 네모난 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약간 외하스처럼 이렇게 생긴 거. 약간 둥글둥글한 네모. 이것도 빨간색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뜯는 거. 맞아. 이게 근본이지. 이걸로 시작했을 걸 아마?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저렇게 나오는 걸걸요? 근데 이런 과자 특이 이렇게 하면 자르고 나잖아? 아 근데 에이스는 좀 더 친절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에이스는 하나 더 있었어 이게.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뜯을 수 있어. 내 기억이 맞다면 그래. 지금도 이렇게 팔아요? 에이스는 좀 친절한 편이었어. 근데 이 과자 특이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먹는 게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과자가 안 부스러지게 중간 거를 꺼내는 게 좀 그 작업이 좀 쉽지 않아. 왜 이렇게 포장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포장이 된 걸 텐데. 우리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먹어야죠 뭐. 부서진 대로 먹다 보면은 요령 생겨가지고 또 안 부서지게 잘 꺼내게 되더라. 대체 얼마나 먹어 됐으면 과자 포장을 다 기억. 야 내가 말했어 님들이 레알 맞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다 기억 속에 있는 거잖아. 나도 님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이스 가겠습니다. 오 예스랑 자키자키. 자키자키는 뭐야? 봤던 것 같긴 한데 맞장구 그냥 쳐주는 거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건 OS 아닌가? 야 OS가 진짜 그 뭐라 되지? 시리즈물이 엄청 많던데. 근데 나는 OS가 다른 과자들에 비해서 좀 칭찬하는 점이 그 시리즈물이 다 괜찮아. 무난하게 다 괜찮아. 고구마도 맛있었고 딸기도 맛있었고 뭐 무슨 뭐 맛이 여러 가지인데 다 괜찮아. 다 나쁘지 않아. OS가 약간 그 시리즈물을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아. 애초에 이 빵이랑 초코 이 조합이 좀 상당한가? 자키자키 나 몰라. 자키자키 몰라. OS 티라미슈 개맛있다고? OS가 초코파이리 중에 제일 맛있음. 난 고구마 맛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 맛.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 맛도 있어요? 최준석 OS가 뭐야? 최준석 맛도 있어? 최준석이 사람 이름 같은데? 새로 나왔다고요? 어쨌든 난 OS. 구글에 최준석 OS 짤 검색해보라고? 구글에 검색하는 거 조심해야 돼. 최준석 OS. 이게 뭐야? 이거임? 이거야? 짤로 봐야 된다고요? 짤이 뭐지? 이건가? 지아이에프라고요? 뭐야? 뭐야 이거? 뭔 말이야 이게? 나 이해 못했어.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다는 거야? 저 장면 찍히고 나서 몽실 안 먹고 OS 먹었냐고 구단에서 혼났다고요? 왜? 아 그러니까 씹지 않았는데 아직 입에 있는 건데 티가 안 난다는 거야? 아 야구팀이 롯데 롯데여가지고 OS는 어디 건데? 혜택 거야? 원래 OS가 존나 크잖아요. 저 사람이 엄청 큰 사람인가 보다. 잠깐 뭐야 이거. 알파에게 찾아온 발전기? 뭐야? OS 갈게요 이거. 이거 역전상을 봐야 된다고? 예감.
근데 예감도 이런 박스가 아닌데 예감도 약간 이렇게 원통형 아닌가 원래? 뽀또! 야 뽀또지 이거는! 뽀또 맛있지! 뽀또! 나 뽀또 좋아! 뽀또도 맛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이거랑 빨간색도 있고 다른 맛도 있을걸? 뽀또 치즈 맛이 맛있음. 어 나 얘들아 진짜 미안해 졸리다. 4시 잠깐 4시 잠깐 4시 반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어 7시간 깨 있었네? 왜 졸리지? 일단 뽀또 가겠습니다. 뽀또 알새우 야 이것도 맛있다. 나 알새우칩도 좋아했어. 오징어집이랑 알새우칩 좋아했어. 그래서 알새우칩 때문에 난 오징어집인 줄 몰랐어. 오징어칩인 줄 알았어. 자러 안 가. 그래서 좀 방송하고 가야지. 이따가 점심에 나가야 되는데. 오감자. 감자 그렇다. 오감자는 솔직히 요즘 오감자 내가 제일 최근에 먹었던 오감자는 되게 밀가루 맛이 강했어. 그래가지고 아, 막 옛날 같지 않네? 라고 한번 실망을 한 이후에 안 먹어봤었고 소스 있었던 게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 이렇게 생긴 소스 같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긴? 이거 이렇게 해서 뜯는 곳에서 쫙 뜯으면 이렇게 안에 막 칠리 소스. 근데 이 소스가 굉장히 내가 이제 이 소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조금씩 찍어 먹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어떻게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팍팍 퍼먹는 게 나아. 괜히 마음 졸여가면서 아껴 먹을 생각해도 어차피 부족하더라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몇 조각만이라도 푸짐하게 먹고 그냥 아쉬워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알새우칩이랑 오감자. 나는 알새우칩. 혀 넣어서 소스 핥아 먹어봤으면 개추? 야, 안 먹어봤겠냐? 당연히 먹어야지. 누가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소스가 부족한데 그거 혓바닥을 이용해서 끝까지 먹어야지. 알새우칩 또 이 봉지과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끔 그 잘 안 튀겨져가지고 딱딱한 조각이 있거든? 애기 조각? 그런 걸 빼고 나면 나쁘지 않았어. 응, 개 딱딱한 거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봉지과자 그 특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감자는 그런 게 없었네? 오감자는 딱딱한 부분 없었던 것 같아, 먹으면서. 그래도 난 안새우칩. 이거 히터 틀면 소리 난다니까 히터도 못 틀겠다. 허쉬 초콜릿칩 대 크럼블 화이트. 이거는 걔 근본 없고 허쉬 초콜릿칩은 이거를 개인 그 개별로 편의점에서 1200원인가에 팔았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사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막 중간에 수업하다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배고픈데 막 영광이야. 그래가지고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흰 우유에다가 이거 하나만 먹어도 기본 좋은 한 끼가 됐었던. 1200원 정확한 거. 둘 다 처음 본다고요?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거 말고 허쉬 초콜릿칩 싱글 쿠키 이거 말고 화이트로 된 것도 있고 다 종류가 세 개야. 허쉬 초콜릿칩 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적수가 못 됐네요. 크림블은 뭐야? 크림블이야. 난 하얀 거면 하얀 거 그 하얀 거는 좋은 게 화이트 초콜릿이랑 마카다미아가 있었어. 그래서 맛있었어. 감자깡 또 따로 있네. 감자깡이랑 이것도 과자 파티할 때 항상 있었던 그거다. 과자다. 과자 파티할 때 베이컨칩도 항상 있었어. 은근히 맛있었어. 은근히. 베이컨칩인 줄 알았음. 감자깡도 은근히 많았고. 그래도 감자깡이 좀 더 근본 아닌가? 감자깡 먹다가 고구마깡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베이컨칩. 감자깡? 저거 알면 자키자키. 나 자키자키는 왜 모르지? 자키자키는 단종됐죠. 오잉이랑 베이컨칩이랑 헷갈렸다고요? 근데 둘 다 약간 짭조름한 맛이어가지고 비슷한 향이긴 해. 감자깡 갈게요. 둘 다 안 나오지 않냐고? 몰라? 와 이거 맛있는데. 아 인디아밥은 약간 그거네. 콤프레이크 같은 그거네. 모양이네. 나 인디아밥은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야, 이거 국룰인데. 이거 나만 이렇게 먹었나? 초코칩 쿠키 이거. 일로 와봐. 그림퍼 어딨어? 초코칩 쿠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그, 이게 꽉을 벗기면은, 아, 근데 잘 그려야 되는데. 꽉을 벗기면은, 이렇게 돼서 두 쪽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 이렇게 2인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내가 또 어디서 봤어. 이거를 뽀개가지고 우유를 여기다 부어 먹으면 맛있대.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과자를 반씩 잘랐어. 여기 과자 이렇게 있잖아. 반씩 잘라, 과자를. 그래서 여기다 우유를 부어요. 흰 우유를. 그래서 이렇게 퐁듀 해먹는 거야. 그거 뭐냐, 콘플레이크처럼. 근데 진짜 맛있었어. 아니야, 나 맛있게 먹었어. 물론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좀 귀찮아서 안 먹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거 시리즈 진짜 맛있어. 초코칩 쿠키. 그리고 이게 똑같은 쿠키인데 다르게 포장된, 이렇게 생긴 포장된 것도 있거든요? 완전 정사각형, 조그만 애기 미니미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 초코칩 쿠키 가겠습니다. 프리츠랑 로투스. 이건 로투스 아니야? 로투스는 짭이 맞는 짭인지 로투스인지 잘 보고 먹어야 돼. 짭이면은 그 맛의 실망함. 로투스만큼의 당도가 아니기 때문에. 로투스다! 이거 신나가지고 까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닌 거. 난 근데 그때 영어를 모르는 애기였어가지고. 로투스 짭 많아. 근데 약간 빨간색이 진짜 비슷하게 흡사하게 생겼어. 그래서 먹었는데 별로 달지가 않아서, 좀 오래된 로투스인가? 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짭이었던 거야. 아니야, 달라요. 이름도 엄청 여러 가지일걸? 근데 비슷해. 이 빨간색 바 이렇게 다 비슷해.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프리츠는 뭔지도 모르겠어. 뭘까? 근데 갈릭 버터에다가 이렇게 생겼고 안에 누드 빼빼로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스페킬로스? 아니 이름 뭐였지? 로투스 짭이 짭 로투스 치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엄청 많잖아. 이거 봐, 짱 많아.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닌데 진짜 로투스랑 개똑같이 생겼었는데? 델로스인가? 델로스 맞는 것 같아. 아니라. 그러네! 맞아! 이거야! 어렸을 때 이거 먹고 얼마나 충격 먹었다고. 아, 충격망이 아니라 개실망했었어. 이 맛이 아닌데? 그때 먹었던 게 내가 엄청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던 건가? 이러면서. 델로스랑 홈플러스가 두 개 있다고? 근데 잠깐만, 델로스도 짭이 아니라 델로스도 되게 인지도가 있는 과자인가? 왜 이렇게 뭘로 만들지? 이런 걸 만드는데요? 델로스도 인기 있는 과자인가 봐. 짭이 아닌가 봐. 짭이 아닌가 봐. 그런가 본가? 로투스 쿠키 대신에 델로스 휘낭시에는 뭐야? 로투스가 비싼가? 와, 이 사람 멋있다. 휘낭시에 막 만드네. 중요한 게 과정은 안 중요해. 결과물이 궁금해. 오, 이건 뭐야? 이거 뭘 만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먹는 건 없나? 좋겠다 이거. 난 나중에 요리사랑 결혼해야겠다. 어쨌든 로투스로 갈게요. 로투스는 여기저기 많이 이용 중. 그치? 로투스는 맛있어? 뻥이오랑 다이제.
솔직히 어렸을 때 다이제도 약간 초코틴틴이랑 비슷하게 생겼었거든, 포장지가. 근데 난 다이제 별로 안 좋아했어. 다이제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있나? 맞나? 나는 그렇다고 뻥이유를 좋아하진 않는데, 다이제는 뭔가 한 조각 먹었을 때 벌써 약간 물린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다이제 초코 말고 다이제 다른 말도 있지 않나? 좀 더 센 거? 뭐였지? 다이제 초코 없이 밀만 있는 거? 아 맞아. 원래 초코 없이 밀만 있는 게 오리지널 아니에요? 거기에 초코 발린 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게 오리지널이었을 것 같은데. 오곡 다이제는 개맛 없음? 근데 오곡 다이제 맛은 없지만 칼로리는 개높을걸? 내 기억에 이게 칼로리가 개높아가지고 그 살찌는데 엄청 직방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 312g 들어가 있는데 1560칼로리네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포장이 아니고 초코틴틴이랑 비슷한 포장이었어. 그래도 다이제 갈까? 뻥이요. 뻥이요. 이거 보면 노래방 생각나. 뻥이요도 노래방 가서 줬는데. 엄청 큰 봉지로다가. 뻥이요도 존맛이긴 한데 다이제가 더 나음. 오케이. 다이제 갑시다. 뻥이요 술집 가는데, 아, 그 술집 같은 데서 주죠? 시리얼. 콘치. 아 이거 좀 힘든데? 둘 다 맛있어. 솔직히 근데 시리얼은 칸초랑 비벼야 되지 않나? 약간 둘이 다르잖아. 그리고 근본 포장은 이게 또 아니죠. 칸초랑 시리얼 둘 다 근본 잃어버렸어. 이 펀캡인가 뭐식인가. 저걸로 나오는데 저게 뭐 먹다가 중간에 그 보관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이런 통에 담겨서 나오는데 먹다가 보관을 왜 해? 다 먹어야지. 어? 먹다가 보관을 왜 하냐고. 한번 뜯으면 어차피 다 먹어. 물론 근데 이게 종이 포장 됐을 때보단 양은 많아졌더라. 콘치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 다 먹어요 무조건.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어. 아니야 칸초도 이렇게 나와. 나는 칸초랑 시리얼 중에 뭐 먹을래 하면 난 칸초 먹거든? 근데 시리얼이 은근히 더 인기가 많았어. 콘치보다 콘초코가 더 맛있음. 근데 사실 콘치는 나는 콘치 먹을래 콘초 먹을래 하면은 콘치를 먹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초코 과자는 좀 흔해. 초코랑 과자랑 이렇게 궁합된 거는 되게 많은 조합이 있는데 콘치 이 크림치즈랑 조합된 과자는 거의 없어. 약간 이게 독보적이야. 그래서 콘치를 먹을 것 같아. 난 콘초랑 콘치 둘 중에 뭐 먹을래라고 하면 콘치즈인데 왜 이름을 줄였을까? 약간 콘초랑 시리즈물이라는 걸 어필하려고 바뀐 거 아닐까요? 뭐 이게 또 막 뭐 양도 많아졌다고 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콘 딸도 있어. 아 맞아. 딸기 맛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딸기 맛도 있었어. 난 시리얼이 더 좋아. 남자 애들은 보통 시리얼을 더 좋아하더라고. 난 근데 더 칸초가 더 좋아. 지금 칸초가 지금은 무슨 뭐 이렇게 생긴 캐릭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막 홍보하잖아. 막 나는 뭐 촌이야. 뭐 어째 저째 이런 애들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너구리여서 너구리 롯데월드 너구리 있잖아. 롯데월드 너구리가 옛날에 박혀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너구리가 원래 그 근본인데 요즘에는 저 과자 모양 캐릭터가 그거였어. 근데 너구리 때가 진짜 맛있었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맛있긴 한데 그때가 더 근본이었던 것 같아. 너구리였을 때는 막 그 꽉 같은 거 열어보면은 막 뭐 막 그 너구리 남자 너구리 여자 너구리 있잖아. 막 누가 누구가 뭐 위험해 뭐 어떡해 뭐 빨리 도와줘 이러면서 막 여기 뭐 맛있는 이래. 재밌는 뭐 있었어. 뭐 미로 찾기라던가 아니면 뭐 숨은 그림 찾기라던가 아니면 점 이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하는 거라던가 뭐 이게 뭐가 있었거든. 막 하나씩 빼먹으면서 이거 보는 맛도 있었는데. 몸무게가 위험해? 닥쳐. 시리얼 콘치. 나는 콘치. 콘치 갈게요. 시리얼도 나쁘지는 않은데 나는 시리얼보단 칸초를 더 즐겼었던 것 같아. 그 너구리 놀이공원 그 캐릭터. 그러니까 맞아. 놀이공원 롯데월드 놀이 그 이름은 모르겠다. 하여튼 너구리 캐릭터 있잖아요. 콘치. 크리스피 롤 vs 양파리. 이거 은근히 사람들이 이거 나올 때 와 저거 맛있지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
나 맛도 맛있는 거는 인정. 맛이 없진 않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으아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저번에 했을 때도. 저게 몸에 좋아 보이네. 근데 몸에 좋아 보이는데 은근히 당도 높고 그거였어. 막 뭐 저게 존나 건강할 것처럼 다 박아놨지만 그거였어. 은근히 칼로리도 높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나도 이거 처음에 먹었던 게 어디 교무실 가서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 먹어봤을 거야 분명히. 약간 착한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가운데에 약간 달달구리한 뭐 들어있는. 가루가 떨어졌었나? 이게 개별 포장돼가지고 살짝 보이죠? 약간 녹차 아니야 뭐 제티처럼 이렇게 길게 개별 포장되어 있고 착하니 그 불량식품 그 식감이에요. 양파링. 양파링 국룰은 이제 어렸을 때 양파링 먹는다 하면은 여기 물어가지고 침으로 녹여서 여기 뚫어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턱걸이 막 해가지고 혹은 이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만들고 침 범벅된 걸로 그게 좋다고 또 막 와 나도 만들래 막 입을 열심히 했어 막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서 먹고 그랬는데 코걸이 귀걸이 하거나 여러 개 이어서 먹음 맞아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맞아 코뚜레도 만들어 먹었었어 그러다가 코딱지 묻어가지고 막 짜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누구나 해봤잖아. 나 양파링 갈게. 해봤잖아. 논두렁 vs 컨츄리코는 뭐야? 야, 논두렁은 이거 그거 아니야? 잘못 먹으면 이빨 나가는 거? 개딱딱한 거? 근데 내가 먹었을 때 논두렁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뭐 다른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논두렁이었나 그때도? 밭두렁인가? 이름이 밭두렁을 뭐야? 왜 논에서 왜 밭으로 바뀐 거야? 아니 근데 꾀돌이는 이렇게 해서 이런 딱딱한 재질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좀 바삭바삭한 재질 아니에요? 꾀돌이는? 약간 검정색이랑 하얀색 있는 다른 거 몰라 근데 나 잘 기억이 안 난다 밭두렁인가? 논두렁 밭두렁 있네 아 맞네 맞아 이거야 이게 좀 근데 왜 바뀐 거야? 야, 논농사랑 밭농사랑 다르잖아. 야, 옥수수는 밭농사야, 논농사야. 야, 밭농사 아니야, 옥수수는? 아, 딱 알았다. 원래 논뚜렁이라고 나왔는데, 옥수수는 밭농사기 때문에 밭뚜렁으로 바뀌었나보다. 아, 근가 보네. 논은 벼정도지. 그럼 밭두렁이 맞네. 뭔가 나중에 정정을 한 그거네요. 그럼 논두렁보다는 밭두렁이 맞는데. 난 논두렁은 근데 이빨이 나갈 것 같이 딱딱하긴 한데 그 이빨이 나가지 않는 정도로 그 리드미컬하게 씹으면서 그 즐기는 맛이 있었어. 그리고 되게 작았던 걸로 기억해. 손바닥보다 작았어. 논두렁이 어감이 좋다고? 그리고 되게 얼마였지? 되게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량식품이잖아 애초에 밭두렁 가겠습니다 컨츄리코는 뭔지도 기억 안 나 근데 얘도 옥수수 맛이네? 이거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칸츄리콘 이름부터가 약간 되게 칸츄리 먹어봤어요? 이거 뭔 맛이에요? 맛있었어요? 칸츄리콘 맛있다고요? 맛있다. 맛이 없을 수 없긴 해. 버터 오징어가 어떻게 맛이 없어. 약간 벌집 피자랑 비슷한 식감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모양이 세모 모양이야. 약간 벌집 피자랑 비슷한 식감에 맛은 콘 버터 맛이네. 아, 오징어집 식감이. 아, 그러네. 오징어집이랑도 비슷하네. 원래는 네모라고요? 일단은 내가 먹어본 거 이거니까 이걸 선택할 거거든? 콘칩이랑 오징어집이랑 그 식감이 비슷하다고 섞은 거라고 근데 궁금하긴 하다 콘버터 마시면은 뭔 맛일까? 논뚜랑 리츠가 제크랑 뭐가 다른 거야? 어? 콘초가 따로 있네? 나 아까 콘치 눌렀는데? 콘초 갑시다 이거는
리치는 아까 제크랑 비슷한 거 아니야? 전 세계가 사랑하는 오리지널 크래커래. 제크는? 그럼 제크는 전 세계가 안 사랑해?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리치가 오리지널이라고? 리치보단 제크가 더 좋았음. 아, 제크가 파쿨이야. 제크가 리치를 보고 만든 파쿨이에요. 와, 그 지금 처음 알았네. 근데 뭔가 생긴 게 더 외국스러운데? 그 제크가? 그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만 있어가지고. 콘초도 파쿨이라고? 오케이, 그럼 일단 콘초 갑시다. 근데 맛있잖아. 파쿨이면 어때? 맛있으면 그만이지. 무뚝뚝 감자칩 화이트하임. 이것도 맛있다는 사람 있어. 나 이거 한 번 먹어봤거든? 좀 약간 두툼한 감자칩 느낌이야. 약간 자가비, 가로로 자른 자가비 느낌? 그리고 후추랑 소금이 씹혀. 그 정도로 약간 되게 상남자 스타일로 그 양념을 했어. 근데 화이트하임은 못 참지. 화이트하임은 실온에 두고 먹어도 맛있고 얼려 먹어도 맛있고. 이거 화이트하임이 약간 쌍쌍밥 먹는 것처럼 두 개 갈라 먹을 때 완전하게 똑 떨어지지 않고 한쪽이 약간 으스러져가지고 같이 딸려 나와서 아 괜찮아 배에 들어가면 똑같아 이거 탁탁 자르고 먹는 맛이 있어. 화이트하임 가겠습니다. 저 링크는 저한테 따로 기승말로 보내주셔야 돼요. 와 초코송이! 내가 이 봉지과자 아니고 꽉과자 중에 가장 최애하는 건 초코송이야. 칸초, 시리얼 다 비켜. 초코송이가 짱이야. 초코송이 먹다 보면은 나중에 꼬다리만 남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대가리만 있는 부분이, 대가리 있는 부분 먹을 때는 불안해. 어? 나중에 대가리만 먹었으니까 꼬다리만 남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먹어. 초코송이 너무 창렬하다고? 근데 그래도 맛있잖아요. 초코송이 그 대량으로 파는 거 사면은 별로 창렬 아니야. 대가리만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냐고? 몰라? 왜? 그 보내주셨나? 아니구나. 초코송이 예전에 게덴푸드 액세서리 줘서 많이 사먹었었다고? 난 초코송이. 초코하임도 맛있긴 한데 앞에 화이트함이 눌렀기 때문에 초코송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송이는 독보적이야. 약간 빈츠 느낌이랄까? 땅콩 샌드와 꽃갈콘! 이 매콤 달콤한 맛이 이렇게 이미지에 껴져 있어 버리면은 무조건 골라야지. 매콤 달콤한 맛을. 초코송이 대가리만 있는 것도 판다고요? 이름이 송이 모자라. 근데 또 이게 대가리만 있으면은 또 맛의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밑에 꼬다리도 있어야지 약간 그 씹는 맛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건 무조건 꼬깔코인데 솔직히 땅콩 샌드도 아까 그 느낌이야. 조청류가 같은 느낌이야. 생긴 거는 무슨 쿠키 땅콩 샌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어른들 먹을 것 같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못 이기는 척 한 몇 개 먹어보자. 그럼 맛있어. 어른들이 먹을 것 같아서 별로 끌리진 않는데 어쩌다가 먹게 되면 맛있어. 또 야금야금 먹게 돼. 근데 꼬깔코니 근데 지금은 또 이거 먹고 싶긴 하네. 아니야, 근데 그래도 코카콘이 이 매콤달콤한 맛이 짱이야. 난 저거 너무 텁텁하던데. 약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맛을 내 맛 데이터를 내 그 머릿속에서 꺼내왔는데 막 그렇게 쾌적한 그건 아니에요. 원래 샌드류가 원래 그래. 근데 약간 원래 좀 텁텁한 느낌이야. 맵다리 최고야. 맞아. 깜뜨는 뭐야? 뭐 듣도 보지도 바나코코넛. 이거는 이 약간 에이스 종류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것도 솔직히 이름이 별로 끌리지 않고 어른들이 먹는 과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었을 때 존나 맛있었어. 코코넛은 거트라고. 이거 엄마 때문에 처음 먹어봤다가 맛있었어. 바나코코넛과 함께하는 추억의 야구놀이. 야구놀이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 있었나 보네. 왜 맛있었지 이게? 근데 이거 어쨌든 맛있었어. 지금 사 먹으면 별로 없어. 옛날에 가득 채워서 팔았는데 겉에 설탕 코팅돼 있어서 맛있었다고? 엄마 때문에 먹어본, 엄마 때문에 입문하게 됐는데 맛있었어. 그리고 깜뜨는 안 먹어봤어. 그리고 안 먹어봤지만 지금 일단 포장지만 봐도
뭔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오레오 짭 느낌이 너무 강함. 와 이거 급식 때 진짜 개 많이 먹었는데 프레첼. 약간 밭두렁 같은 느낌이야 이게. 밭두렁처럼 딱딱한데 왜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 갈릭 버터 맛, 무슨 맛, 무슨 맛. 맛이 엄청 종류가 많았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천 얼마였던 거가 천 원은 아니었거든? 1,100원이었나? 1,200원이었나? 그 급식 때 그게 있었어요. 그 자판기가 있었어. 러스크가 뭐지? 자판기가 있었는데 자판기에서 그 지하철 자판기 있잖아. 그게 급식 때 있었는데 학교에 그거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거기에 막 그런 거 있었어. 막 그 포켓몬 빵 같은 느낌으로 막 매운 빵도 있었고 내가 먹었던 건 매운 빵이랑 프레첼 좋아하는 애들은 계속 항상 프레첼을 먹었어. 러스크가 뭐지? 러스크가 뭐야? 내가 보면 알 것 같은데 뭔가. 과자 러스크 이거야? 식빵 튀긴 과자예요. 이거? 이거? 어 근데 포장지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 낯선데 되게? 이건가? 종류가 많아요. 어 이거는 모르겠다. 뭐야? 와 애기 애기 손 뭐야? 너무 귀여워. 근데 어쨌든 이거 좋아하는 애들 엄청 많이 좋아했어. 벌집 피자 이것도 막 최애 과자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사실 과자 파티 같은 데서 벌집 피자 항상 있었는데 막 너무 맛있는 기억 이거보다는 난 그래도 이 급식 때 이걸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벌집 피자 vs 오징어집 하면 난 당연히 오징어집. 벌집 피자 맛보다 오징어집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예전에 먹던 건 단종됐나봐요. 다쿠야? 그래 이건 벌집 피자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 프레젤이 그리고 좀 짰어. 난 짰다고 생각했는데 맛있게들 먹더라고. 난 프레젤. 그래도 내가 많이 먹었던 거, 학창시절에 많이 먹었던 건 프레젤이니까. 쫀득쫀득 찬붕어빵. 개 창렬이죠. 그냥 개창. 치킨팟 맛있었어. 이거 맛있었어. 이거 이만큼 뜯어가지고 입에 털어놓고 사료 마냥 고래발 마냥 냠냠냠 이러고 먹으면 맛있었어요. 이것도 알기로는 치킨팟이 단종됐다가 다시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맛이 아니야. 그때는 맛있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야. 그때 단종되기 전 맛이 아니야. 빵 먹듯 모든 입에 털어놓으면 맛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붕어빵도 이거는 비싼 맛이야. 비싼 맛. 사실 그 정도 값어치의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마리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근데 그 내 기억나는 거는 이거 광고가 되게 그 스톱모션으로 광고가 되게 멋들어지게 나왔었어. 광고가 되게 막 먹어보고 싶게 만들었어. 참 붕어빵 광고. 막 고양 그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닌데 근데 이런 건가? 9년 전이네 이건가? 내가 너에게 고백을 할 수 없는 이유. 넌 언제나 아니야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건가? 오늘은 초코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날이야. 초코분 나오기 전인데? 바로 네 뱃속에서 이건가? 머리 한 입 꼬리 한 입 이건 것 같은데. 감동했죠. 한 마리론 아쉬워. 맞아 이거다. 쫀득한 참붕어빵. 스톱모션이 아니네. 근데 어쨌든 이 광고 보고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했는데 가격 보니까 억소리 났었어. 엄마 저거 우리 먹으면 안 돼. 엄마가 안 돼 비싸. 먹고 싶은데. 언제 한번 엄마가 한번 사줬어. 먹었는데 맛있었어. 근데 금방 없어졌어. 근데 엄청 비쌌어. 무슨 과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엄마가. 엄마가 막 못 사줬어. 우리 엄마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안 돼 이러고 말았지. 치킨팝은
맛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야 난 옛날 그때 보자마자 어 이게 다시 나왔네 이러고 막 반가워서 먹어봤던 거 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맛이 아니야. 뭔가 맛이 달라졌어. 더 덩어리가 더 커졌달까. 더 작은만 했어야지 맛있는데 달고 물려졌어. 옛날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나는 PC방에서 많이 먹는 거라고. 이거 붕어빵 갈게. 맞아, PC방에서도 팔았던 것 같다. 칸추! 딱 보니까 이거 그거구나.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참깨 스틱. 와! 아, 또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 일인데 참깨 스틱으로 제가 빼빼로를 만들어서 그 남자친구가 참깨 스틱으로 빼빼로를 만들어서 나한테 줬었어. 그거 난 기억이 돼. 참깨 스틱 보자마자 걔가 생각나네. 참 귀여웠는데. 칸추! 나는 칸추가 더 좋아. 참깨 스틱 저거 은근히 중독적이라고요? 그 나는 근데 그때 생각했지. 아니 맛있는 과자도 많은데 왜 하필 참깨 스틱으로 만들었을까? 맛이 너무 강해서 초콜릿 맛이 그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봤을 때 맛있었어. 나쁘지 않았어. 칸추 가겠습니다. 그래 요즘 캐릭터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거 아니라 너구리여야 되는데. 꽃게랑이랑 신당동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가 약간 떡볶이 과자 중에 거의 독보적이지 않나? 꽃게랑도 약간 과자 파티할 때 많이 나오던. 신당동은 너무 금방 물린다고요? 신당동 맛있다고? 꽃게랑도 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는 꽃게랑도 지금도 파나요? 신당동 떡볶이 이거는 지금도 팔 거라며? 최근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애초에 떡볶이를 과자로 만들었다는 그거 자체가 좀 신박하고 독보적인. 신당동 떡볶이 아직 팔기는 함. 근데 엄청 달아서 물리긴 물린다고? 꽃게랑은 웬그막 생각난다고? 웬그막이 뭐예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게 뭐야? 신구 선생님이 걔 먹자면서 자식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다고? 저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커피랑 꽃갈콘. 꽃갈콘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남은 건 엄마 줘야지. 순풍 산부인과 다음 시스콤이라고. 와, 순풍 산부인과를 근데 알아요? 님! 순풍 산부인과 엄청 오래된 그거잖아. 옛날 드라마잖아. 난 애기라서 몰라. 난 애기라서 몰라. 여기 순풍 산부인과 아는 사람 있어? 나는 그 TV 프로 같은 데서 언급돼가지고 알아. 요즘 유튜브에는 옛날 시트콤이 더 인기인 무도처럼 여기 평균 나이 몇 살이냐고? 여기 다 초등학생이에요. 네. 신당동 떡볶이 갈게요. 꽃게랑도 많이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신당동 떡볶이를 제일 최근에 먹었던 것 같아. 최근이 진짜 최근은 아니고 얘보다는 또 꽃게랑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먹었던 것 같아. 초딩단 뷰저자는 그건 그냥 그거잖아. 어, 후렌치파이다. 부셔먹는 불닭은 뭐야? 이거 딱 보니까 불닭 볶음면 막 해외에서 존나 인기 끌었을 때 그냥 계란순에 어떤 곳이든 다 불닭 붙여가지고 불닭 소스니 뭐 불닭 뭐니 나왔을 때 그때 같이 만들어진 거구만. 근데 그래도 이거 과자 근본으로 따지려면 후렌치파이가 맞지. 요즘 근데 이 잼이 되게 작아졌다더라. 후렌치파이는 사과 맛이라고? 프렌치파이 맛있었지. 프렌치파이 사브에랑 도리토스. 오, 도리토스는 너무 그 임팩트 그 코뚜닝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 도리토스랑 카레 밖에 생각 안나. 씨발 뚱뚱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대진다니까 이러면서 맨날 코뚱아 뚱아 누나야 맨날 이러 사람들이 그거밖에 기억 안 나. 박수 치면서 너 뒤진다고 지금 이러면서
왜 그렇게 맛있나? 나 갑자기 먹어보고 싶네. 갑자기 먹고 먹어보고 싶네. 그렇게 맛있나? 사브레는 안 먹어봤는데 약간 비슷한 외국 과자. 이것도 약간 파쿠리 그거겠지? 외국 과자 중에 이거 포장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막 포장지가 막 이렇게 막 종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지? 종이 막 이렇게 종이로 된 그거고 기름 종이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과자가 이렇게 쌓여 있어. 여기 한 번 더 있나 보다. 이렇게 약간 벌집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기름 종이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사브레인지 모르겠어. 그냥 외국 과자였는지. 맞아. 한 줄에 네 개 정도. 종이 포장으로. 그것도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포장인데 뭔가 포장이 뜯으면 낱개 포장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내가 지금 그렸던 그 종이 포장은 세로로 여는 거였어. 약간 서랍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는 거였거든. 다이주처럼 서너개 들어있고 낱개 포장 맞다고? 아 그래요? 옛날엔 이렇게 옆으로 꺼내는 그 종이 포장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브레 갈게요. 사브레 맛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과자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거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종이 포장 느낌. 사브레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어 그래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아 이게 그럼 사브레가 맞나 보다. 나 여기 옆으로 서랍식으로 꺼내는 그 느낌이었어. 사브레 갑니다요. 빨리 64하고 롤 채워야지. 칙촉 vs 고소미. 이 고소미도 사실 이름이 뭔가 이름이나 막 이렇게 디자인이 어른들 먹는 것 같아서 좀 별론데 실제로도 별로였던 진짜 어른들 입맛에 맞춰지는 과자였던. 칙촉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고소미는 뭔가 맞아 먹을만한데 막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조청류가나 땅콩샌드는 딱 그냥 그 포장지부터가 어른들이 먹는 과자 같아서 별로 안 꺼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입맛에 나쁘지 않았는 느낌이 있는데 고소미는 그냥 먹었을 때 정말 어른들을 위한 과자 같은 느낌. 참깨 박혀있고 막 좀 고소해 그냥. 그 약간 고소미는 포장 방법이 이렇게 뚱뚱하게 돼있어. 안에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돼있어. 한 개 뜯으면 이 봉지를 클리어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혜자야. 한 봉지 뜯으면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해져여서 다 못 먹어 항상. 그냥 좀 맛만 봤던. 쓸데없이 해져임. 일단 칙촉 가겠습니다. 칙촉은 맛있지. 칙촉 시리즈 중에 편의점에서 파는 티라미수 칙촉인가? 그런 게 있는데 맛있어요 그것도. 밑에 전면이 초콜릿 발려있는 오징어 땅콩이랑 포테토칩. 근데 샤워크림 어니언 포테토칩은 뭐냐? 이거 되게 뭐냐? 포테토칩 vs 스윙칩 vs 포카칩. 세 개 하면 님들은 뭐예요? 님들은 뭐 좋아해요? 포테토칩, 포카칩, 스윙칩. 포카칩이 근본 아닌가? 어릴 땐 스윙칩이었는데 지금은 포카칩. 스윙칩은 조금 두 개, 포테토칩이랑 포카칩에 비해서는 조금 입자가 좀 두꺼워. 오징어 땅은 맥주 안주. 이거? 맥주 안주로 엄마 아빠가 사두셨을 텐데 나는 오징어 땅콩으로 그거 했는데 그냥 오징어 저거 과자 부분만 먹고 땅콩 부분은 입으로 발려냈었는데 에쌰. 지금이면 그냥 세 봉지 다 사서 한 번에 먹을 거라고? 스윙칩이 제일 창렬이라. 근데 스윙칩 맛이 좀 제일 그 세 개 중에는 가장 좀 약간 자극적이지 않나요? 난 과자 부분도 먹지 않았음. 겉에 짭짤한 것만 쭉 빨고 뱉었다고? 나는 이거는 포테토칩. 오징어 땅콩은 솔직히 지금도 안 먹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왠지 뭔가 땅콩 들어가서 비쌀 것 같은데?
배트는 거 어디다 보냐면 저 휴지 위에다가 모아놨어요. 스윙칩이랑 양파깡. 이거 감자깡이랑 고구마깡이랑 양파깡 세 개가 트리오로 그었던 거지. 양파깡은 되게 지금 생소하다. 근데 고구마깡이랑 감자깡은 좀 익숙한데 스윙칩. 심지어 볶음 고추장 맛이 제일 맛있지 않아? 스윙칩에서? 저 깡 시리즈 중에 새우깡이 최고. 아니 새우깡은 같은 시리즈 아니지 않아? 다른 시리즈 아니야? 걔도 새우깡도 농심 거구나. 새우깡도. 근데 뭔가 이 캐릭터가 그 두 세 개가 트리오고 새우깡은 뭔가 독보적으로 다른 시리즈 같은. 오케이 스윙칩. 아 네 개가 시리즈예요? 새우는 동물인데. 눈을 감자랑 오사츠. 이 오사츠는 은근히 그거야. 그 느낌이야. 오사츠에서 포장지 보면 별로 안 끌리는데 막상 먹으면은 사료처럼 막 들어가는 그거였어. 눈을 감자도 아까도 사람들이 막 얘기했는데 눈을 감자도 좋아하는 사람 많대. 이게 맛있나? 나는 근데 먹어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그렇게 막 그거 아니야. 내 기억에 박혀있지 않아. 딱딱한 감자예요. 딱딱한 감자 스틱 같은 느낌? 이 그냥 있으면 먹는데 오 꽤 괜찮네 하고 먹는 느낌? 나 만약 먹으라고 하면 오사츠. 나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지? 감기 걸렸나봐. 포스틱 나왔네. 포스틱이랑 크라운 산도. 근데 사실 포스틱을 더 많이 먹었고 먹으라고 해도 포스틱 지금 고를 건데 크라운 산도 나쁘지 않아. 크라운 산도 딸기 맛이랑 뭐 하얀색도 있고 초코맛도 있어. 맛있어. 나쁘지 않아 크라운 산도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이 많은 과자들을 다 어떻게 먹었지? 뭐 어릴 때 추억인데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접했냐? 막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막 내가 사먹고 내가 찾아먹지 않으면은 안 먹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막 과자를 엄마가 많이 사줬나? 그러게 어떻게 다 먹었냐? 포스틱. 포스틱이 국룰이지. 큼지막하니 좋았어. 감자 과자들 중에 이게 좀 제일 모양이 제일 큼지막함. 베베네. 버터링 베베. 저 포스틱이 뭐 가끔 그 포스틱 조각이 존나 긴 거 나오면은 뭔가 기분 좋았음. 어른 되면 지나치다 추억으로 그냥 하나 산다고? 요즘 과자들 세네 개 담으면 만 원임. 베베. 버터링. 옛날에 제가 그 베베 이거 가지고 그 아까 전에 그 누구 뭐지? 그 참깨 스틱으로 남자친구가 나한테 빼빼를 만들어줬댔잖아. 나는 이 베베로 만들어줬었거든? 맛 나쁘지 않았어. 근데 베베로 빼빼를 만들고 나니까 베베가 한 봉지 더 남은 거야. 근데 그 베베 그러게 근데 원래 아이였나? 한 봉지 남았는데 그 한 봉지 남은 거를 끝까지 계속 안 먹어가지고 계속 남아있었어. 애기들 먹는 거 뺏어 먹으니 맛있다고? 남자친구가 있었냐고. 저 연애 많이 해봤어요 님들아. 에휴 많이 해봤지. 버터링. 나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버터링. 뭔 2D예요. 애기들 먹는 거 뺏어 먹는 게 맛있는데 울면 더 맛있다고? 이렇게 악마들 육수 운다고요? 맞아 버터링도. 근데 이 과자는 그렇게 포장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외국 버터링은 그렇게 종이 포장되는 게 맞고 이 과자도 그렇게 포장되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님들아 이거 뜬금없는데 옛날에 연애했던 거 남자친구 같은 거 얘기하지 말까?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 근데 버튜버 트리 타려면은 그 못쏘 라다인 척을 해야 되는데 나 연애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연애 한 번도 안 해봤고 남자 안 만나고 만날 생각 없고 독신의 맹세 이런 거 별 관심 없긴 하다고요? 버튜버 그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난 너무 많은 걸 얘기해버렸잖아? 야한 얘기 해달라고요?
야, 야한 얘기를 하려면은 경험이 있어야지 야한 얘기를 하지. 만약에 내가 저 못쓸 하다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야한 얘기를 하냐? 정원님도 맨날 옛날 연애 얘기하면 채팅창 불타오르고 빵몽님도 같은. 근데 나는 솔직히 옛날 연애 한 거 님들 믿잖아. 정원님은 안 믿잖아 님들. 처녀 비치 컨셉으로 가자고요? 비치는 물러난 사람 아니야? 처녀에 어떻게 물러났는데 어떻게 처녀 비치로 가? 뭐 다 숨긴다고?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버터링 갈게요. 초코파이랑 빅파이. 와! 근데 뭔 자몽 맛이냐 이거는? 자몽 맛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빅파이가 근본이지. 초코파이는 그래 맛있긴 한데 초코파이는 솔직히 그냥 먹으면은 맛없고 똥으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존나 배고플 때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아니면 얼려 먹거나. 빅파이가 지금도 파나? 지금은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네. 빅이었네. 빅토리 파이였네. 빅토리 파이. 하긴 이렇게 개 조만하게 만들어 놓고 빅이 비아이지면 안 되지. 나도 어렸을 때 이거 먹으면서 그 생각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작은데 왜 빅파이지? 그냥 약간 유희인가? 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빅토리 파이였네. 빅토리 파이. 빅파이 갑시다. 빅파이 100원 초코파이 300원 뭐야? 별법파이랑 엄마선파이. 엄마선파이도 약간 어른들 취향인 줄 알았으나 막상 먹어봤을 때 나쁘지 않았던 패스츄리 파이고 어떻게 보면은 과자 종류 중에서는 제일 독보적인 게 이런 류의 과자가 약간 빨미가래 그 느낌이잖아? 그 느낌이 엄마선파이밖에 없긴 해. 그 별법파이는 씨 우리 엄마한테 지금 엄마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라고 하면은 되게 반가워하시겠다. 야, 그 안에 별사탕 있잖아. 별뽀빠이에서 별사탕을 빼. 근데 솔직히 별뽀빠이 먹을 바에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고모신 신었을 때 배웠던 거거든? 별뽀빠이 먹을 바에는 건빵 부셔가지고 건빵 망치로 존나 부셔가지고 그 건프레이크 해먹는다. 그거 존나 맛있던데? 근데 가끔 별사탕이 다 안 뽀개져가지고 그 약간 별사탕이 다 좀 입자가 작아져야지 좀 어우러져서 맛있는 거거든요. 그 국물이 우유가 달달해지는 건데 아 그거 망치가 아니라 군화나 군모로 해야 된다고요? 나 근데 내가 군화나 군모가 없으니까 그걸 배우고 나서 내가 혼자 해먹어보려고 그 이제 부시는데 아 잘 안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아 씨발 망치를 부셔야겠다. 망치 도구 가져와서 망치를 존나 부셨거든? 근데 이 별사탕의 뾰족한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 봉지가 너덜너덜해져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담아야 되잖아 그릇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여기 막 가루가 막 있는 거 어 왜 이러지? 봤는데 내가 너무 부셔가지고 그 봉지가 막 빵꾸나 있어 막 빵꾸 별사탕 때문인지 모르겠어 빵꾸나 있어. 초보자는 힘조절 못해서 저래 된다고? 군필들은 잘 해먹는다고? 아 요령이 있다고요? 아 군대에 다녀왔어야 됐는데 그래야 건프레이크도 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별뽀빠이 먹을 바엔 건프레이크 먹겠어. 엄마 손파에 가겠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마지막이다! 치즈 센트 건빵이죠. 방금 건프레이크 얘기했는데 쌀건빵이 두둥탁 별사탕 첨가. 근데 이게 그 뭐지? 한번 내가 맛보고 건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머릿속으로 아 그거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엄마랑 칼국수인가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계산하는데 매대 그러니까 계산대 하는 포스기 옆에 후식 건빵 이러면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에 팔아서 2,000원이었을 거야 아마. 그거 너무 비싸잖아 건빵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뭔 건빵이 2,000원이야 됐어 먹지 마 이러는데 건빵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굳이 어쩌다가 사 먹어서 그걸로 망치 부셔가지고
이 표면이 다 빵꾸 나가지고 좀 맛있었네. 100g 별사탕 5g 20칼로리 대충 두 개 하면은 450칼로리네. 여기에 우유까지 했으면 그냥 밥 한 끼네. 이게 어떻게 간식이야 씨발. 이게 어떻게 간식이야. 우유까지 부어 먹으면 600칼로리 넘겠구만. 건빵 튀겨 먹으면 꿀맛이라고요? 어쨌든 또 먹고 싶네요. 건프레이크. 자 그러면 취소하고 그걸 보자. 64강까지 다 봤으니까 취소 유치원 어떡하지? 취소하고 그거 보자.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뭐야? 끝까지 가야 돼? 결과 못 보나? 128강 가능. 어? 왜 바로 시작하지? 어? 그거 가자. 월드컵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어, 이게 지금 그거 아닌가? 어? 아닌 거 아닌가? 똑같나? 아까 그거랑 다른 거 같아. 랭킹 보기. 포카칩이 1등이네? 여기서는? 나 21... 에... 21년도였는데? 다시 자고와도 했겠네. 어디... 이거다. 랭킹 보기. 프링글스가 1등이라고? 포카칩, 오레오, 초코비? 아니 뭐야. 내 꼬북칩은 어딨어? 새우 초코송이 꽃갈콘 칩칠이 인정이고 초코송이 인정이고 빔치 인정이고. 아니 내 꼬북칩은 MZ 애들이 고른데 MZ가 문제여. 아 MZ도 뿌셔뿌셔를 알아? 오 아니 여기 있다 38이야? 오씨 그렇단 말이지. 어? 댓글은 아 여기다 바나나킥 우유랑 같이 먹으면 이런 댓글이 진짜 꿀정보가 많거든요. 오감자 너무 맛있었다. 왜 후레쉬는 안 보... 오 그러네. 후레쉬베리 개맛있었는데. 후레쉬베리 존나 그 혈관 막히는 맛이야. 내가 젤로 좋아하는 포카칩이 안 나왔네. 하지만 새우깡도 맛있지. 창크레커 고르는 사람 존나 흥분했네. 이러고 있네. 뭐야 이거는. 대단한 낮춰 먹으면서 왜 이렇게 웃어. 꽃게랑 개꿀맛 절대 단종시키지 마. 꽃게랑 아직도 나오나 보네요. 21월 20일이면 얼마 전인데? 나만 콘치야? 이게 끝맛이 좀 달거든. 신당동 떡볶이. 왜 새우깡이 없음. 치즈가 좋아. 치즈가 들어가는 과자는 다 좋아. 짭조름 추천. 아니 왜 포토토치. 아 이게 128강 하면 다 나왔는데 128강으로 안 해가지고 그런가 보네. 저건 끝맛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 네! 이렇게 오늘 과자 월드컵 해봤고요. 좋네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불러.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자 월드컵 해보았고요. 누나 야동 주제 추천 좀 해주세요. 코코 한 번만. 아니 왜 최근 분 님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도 그러지 않았어요? 님 맨날 1일 1달 하세요? 아 어쨌든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여러분 과자 월드컵 재밌었습니다.